네? 방제를 안 바꾸고 시작했죠. 방제를 안 바꾸고 시작해가지고 방제를 예, 바로 바꿨습니다. 네. 이제 목소리도 괜찮죠? 자, 방송 인식 됐고요. 자, 바로 다시 같이 하실 분 계신가요? 출첵 감사합니다. 출첵 66연속 와우. 사원사님 바로 계시네. 초대 바로 하고. 어제 출첵 안 했다. 일단은 랭크 매치 한번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저기 뭐냐 스탠더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계시지 않죠? 다음판에는 스탠더드 가 다같이 하면 됩니다. 에스티 전신이 많이 되나요? 아, 그러면은 아니, 나는 잘 모르니까 SD 전신이 어렵구나. 아니면은 뭐 SD만 그려주셔도 되는데. 어, 페언니 구하구하구하구 안녕하세요. 인트로 할거 그냥 SD가 나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디펜스 포켓몬이 없잖아. 그렇다면 고스나리가 디펜스 포켓몬을 해주지. 근데 이렇게 되면 타격 포켓몬이 별로 없는데? 다시 이걸로 가야겠다. 광고와 함께 고아 안녕하세요. 전신은 그 있잖아, 손하고 발만 이렇게 그리게끔 해가지고 낙서식으로. 일단 님피아는 제가 이겼습니다. 3반씩만 하는게 그래요. 뭐 관계없어요. 네,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뭐 소리가 크거나 그러진 않죠? 링이 위로 올라온다라. 아이고, 놓쳤다. 이런 이 링 자식. 우와, 아, 빠져. 와, 미치겠네. 와, 이거 우리가 완전 손해보고 있는데. 와, 이거 완전 우리가 손해보는데. 와, 못 먹었어 이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 큰일 너무 봤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거 큰일났네. 링이어가지고 큰일났네. 레벨 4는 레벨업이 돼야 됐었는데. 우와, 위에 망했다. 아래쪽은 어떻죠 상황이? 유리한가요? 아래쪽은 좀 유리한 것 같아. 와, 이거 처음부터 손해를 너무 보는데. 나 아직도 EV야. 아, 얘네 이거 잡으려고 할 거 아니야. 와, 미치겠네 진짜. 완전 잘 뺐네. 자, 레벨 4를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죽었어 이제. 씨, 죽다가 살아날 뻔한 팀장. 와, 미치겠네. 됐어.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 멘티스니 고아 안녕하세요. 링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치, 쟤하고 합세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 깨니타니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완전 손해보고 있어요. 초반 완전 손해봤어요. 살려줘요. 몬스터를 별로 잡아본 적이 없어. 잘 지냈어요.
때리나? 위에? 안 때리는구만. 스위치 게... 뭐라고요? 저 스위 이거 스위치 게임인데 1개월 지날 뻔했다. 어디서 임마. 나도 탱커 임마. 됐어, 내가 먹었고. 난 이거 먹기 위해 좋은 거 임마. 나 빠질 거야. 모바일도 되고 뭐 아래쪽도 망하고 있잖아. 닌텐도도 되고. 맞아, 이거 닌텐도예요. 그리고 됐어. 오, 됐다. 아, 젠장. 너무 위험하군. 오케이, 가자. 한국인인데. 맞아요. 맞춤법 공부하셔야 돼요. 좋아 좋아 좋아. 아까 전에는 당했었지만 지금은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 뭐야! 우리가 당했어? 어디서 임마.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우와 죽는 줄 알았네.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좋았어. 어 뭐야 죽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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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줘 이겨줘 이겨줘. 점프 안 생기나? 냉전이야 사실을 잊고 있었어. 야 위험하다. 야 진짜 위험하다. 우리 이거 불리한데? 갠 불리한데? 아직 몰라. 아기 좀비니 고아 안녕하세요. 우리 레벨업 열심히 잘하면은 마판에 이길 수 있어. 얘네 지켜야 될 게 더 커진 것 뿐이야. 레벨 12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줘야 돼. 한판 뒤집기. 오케이 가겠습니다. 한판 뒤집기. 야 시참 됩니다. 아 진짜 여기 왜 두 명 있는 거야? 어 뭐야 나 필살기 썼는데. 와 필살기 썼는데. 하 참 안 되네. 아 유나이트 왜 안 써진 거야? 자 아래쪽 가가지고 우리 레벨업 도와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가자. 그렇지!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임마! 어디서 유 너도 죽었어 임마. 이제 위로 갑시다. 이제 반격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반격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공격 안하네. 도망쳐 도망쳐 신호척 하면서 도망쳐. 진짜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유나이티드 못 쓴단 말이야. 아! 죽었다. 아 아깝다. 그렇지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그렇지. 아직 몰라요. 이판 아직 모릅니다. 픽시 가면은 이거 게임 모릅니다. 확실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그렇지.
아 진짜 미치겠네. 와 왜이렇게 센거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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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와 바로 리깨마러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스나이는 죽었다고 한다. 이거 타이밍 맞춰야 되는데 큰일났네. 레코자 잡아래. 레코자 잡아래. 레코자 갑시다. 레코자 잡으러 유나이트 장전 준비 가시죠. 지금이야! 와 진짜 미치겠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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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케이 끝났어. 씨 잡어. 일로와! 에너지 에너지. 그치 아 죽는 줄 알았네. 아 진짜 레벨업이 아쉽다. 레벨업이 아쉬워. 됐죠. 아 죽었다. 아 이거 못 깨나? 와 그치 됐다. 잡 넣으면 돼. 넣으면 돼. 넣으면 돼. 넣으면 돼. 제발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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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이 팀의 실력입니다. 이겼어. 야 다진 거 이겼다. 자 이제 스탠다드 가겠습니다. 와 야 지는 줄 알았네. 그치 첫 판은 이겨줘야지. 와 15층 지켰다. 자 시청하실 분은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50분 이상 될 경우에는 바로 커스텀으로 레벨링 맞춰서 같이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기 좀비님이 안 들어오셔. 내가 초대까지 했는데. 그러잖아 이거 바꿔야지. 사오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우 이 정도는 이겨줘야 고스나리 방송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지. 아기준비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7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를 타면 안 됐어. 내가 이상의 꽃이었으면은 얘기는 달라졌는데 민폐하였기 때문에 저한테 오면 안 됐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왔는지. 그래서 그 때문에 약간 위에가 좀 약했어요. 많이 초반에 아슬아슬했다가 그래도 이제 하늘 여우 다운 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같이 하시겠어요? 아이 자리 두 자리 빕니다. 이제 스탠다드 배틀로 우리의 실력을 한번 키워보자고요. 저 20초만 오케이? 괜찮아요. 앞으로 자주 오시면 되죠. 얼마 전에 2주년이어가지고 2주년 와 영상 많이 꾸며주셨더라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유튜브에다가 2주년 감사 영상 올려놨습니다. 물론 제가 저는 그냥 BGM만 넣어놨고 나머지는 우리 검은콩님과 뭐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고 아 감사합니다. 그거 반응 영상은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그 뭐냐 저기 리스트 영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쇼츠 영상밖에 못 올렸어.
검은콩님 오셨다. 어? 랭전을 돌리긴 하셨네. 아 진짜요? 루카리오? 저는 님피아 의상의 꽃 저기 만약에 디펜스가 부족하면은 야도란 이런식으로 그렇게 세 명 픽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단원님. 아 그래요? 저는 님피아 의상의 꽃 야도란 좋아요. 제가 1600대 빠질 줄 아는데. 네 그렇게 빡세지가 않구만. 일단은 안 들어오시니까 시작 한번 할게요. 아 진짜요? 사과사님의 실력이 오른 겁니다. 이번 시즌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뭐 저는 15층 16층까지 가면 좋고. 네 아 소울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하필이면 개방 안된. 아 진짜요? 왜요 화요일님 과학당하셨나? 왜 하필 한파 했는데. 아 어려운 거 다 통과하고. 그럴 때 있죠. 어려운 구간은 와 했는데 거의 저 방심해가지고 쉬운 구간에서 삥 나고 막 그러는 경우 많이 있죠. 자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캐릭터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 가야겠다. 10렙인데 어 진짜요? 그 정도로 어려워? 저는 위로 갑니다. 뭐지? 사월사님 뭐지? 루카리오 스킨이 아주 스킨. 아 진짜요? 이거 선물 기능 있으면 좋겠다. 선물 기능 있으면 진짜 고스나니가 막 스킨 선물해주고 막 그러면 좋은데 선물 기능이 없네. 나는 위에는 누가 오실 거예요? 다 루트를 설정 안 해가지고 누가 위로 가고 누가 중간 가고 하는 게 없어. 오케이. 마폭씨 푸르니 고아니아 제 오늘도 고스나의 방심 오신 것을 환영해요. 됐어. 어! 비코스트 우드니 고아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저 방송 안 할 때 팔로우 하시는 거 봤어요. 아 잡혔어. 아 어떻게 아시게 되셨는지. 와 잡힌 거야 반응을 못하겠어. 됐어. 우리가 쟤네가 먹을 바에야 우리가 잡도록 하겠어. 됐어. 와 됐다. 잡아라. 아 아깝다. 마폭씨 때리지 마 임마. 아 마폭씨 때렸어. 아 이런 이건 졌다. 이거 위험해.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죽는 줄 알았어. 어디 있겠 마 어디 있겠 마. 됐어.
오지마 임마. 마폭씨 레벨업 해야 된다고. 됐어. 빠져주고. 보시 아, 예, 보시 아니에요. 예, 찬디, 아, 맞아요. 아, 찬디님, 찬디님 친구분이시구나. 아이고. 마폭씨 레벨업 했잖아. 됐어. 그렇지. 좋아, 마폭씨 레벨업 다 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다 잡았어. 와. 그리고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겁 한번 준 다음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먹어서. 야, 분위기 좋아요. 야, 아주 좋아요. 우리 안 돼. 나 혼자서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했잖아 임마. 됐어. 이득 봤어. 됐어. 잡고. 됐어. 빠져주고. 아, 폭시의 전폭적으로 잡았고. 아, 내가 잡았다. 하하. 아닌가? 내가 안 잡았나? 학살은 나쁜 거라네요. 아, 포유낙 계정 같이 쓰는 분이시구나. 잘 오셨어요. 아이고. 어쩐지 고스나리 방송 오신 분이 아닌데 팔로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엄마, 봤냐? 이게 바로 야도라이다. 아, 젠자 잘했어. 일로 와요. 일로 와. 그렇지. 잡았어. 그렇지. 오케이. 아주 좋아. 됐어. 내가 몸빵 해줬고. 됐어. 끝났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안 가도 되죠. 때려주고. 마폭씨 때려요. 때려요. 아, 뭐야. 아, 마폭씨 우리 팀 아니구나. 아, 우리 팀인데 나랑 통신할 수 있는 애가 아니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뭐야. 빠져. 와, 죽는 줄 알았네. 야, 이걸로 지켰습니다. 골은 어디지 임마. 울려고 임마.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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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아니에요. 들어오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못해도 돼요. 그리고 뭐 다 처음 하시 여기 뭐냐 고스나리 방송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할로 감사합니다. 당했다. 근장 저걸 때리는 게 아니었어. 응. 아, 알겠습니다. 고스나리 방송 많이 와주세요. 야미안니, 아 아미안니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됐어. 잡아주지. 보여주지 내가 어떤 놈인지. 살아있음. 오케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아, 아깝다. 잡아야 되는데 잡았다. 잡고 됐어. 오케이. 다 잡았어. 세킨방 아직 죽지 않았어. 위험해.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오지마. 우와, 살았다. 야, 우와, 아래쪽이 위기였구나. 아, 젠장. 오케이, 리자몽 좋았어요.
레벨 10장 만들어야 되는데 10장 만들 수 있잖아. 아 뭐야 저게 위험하잖아. 위험한데 잡아주고 일로 와 임마. 어디서 임마 먹으려고 임마. 어? 볼시나리 앞에서 임마. 어? 감히 먹으려고. 야도란의 스페셜리스트 보시나리가 보시나리한테 걸리면은 뼈도 못 칩니다. 야도란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왜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잡죠. 아니 안 잡으려냐? 안 잡아도 되고. 어 야, 그 마폭시 걔 다 잡는데? 어. 됐어. 좋아, 됐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가운데 모이자. 아니, 그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일로 와요. 아니, 가지 마. 아! 안 되는데? 그니까,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네. 어디가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엄마. 그렇지 잡았고. 그렇지. 이게 바로 이 게임은 마스터하신 곳님. 그러니까 이 게임만은 아닌데 아직 지금이야. 됐죠. 하하 가져왔다. 잡고 됐죠. 내가 왜 야도란 마스터인지 아시겠죠? 네. 적재적교에 애들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끝났죠. 이거는 뭐 게임이 터졌네. 게임이 터져있네. 게임이 터져있죠. 네. 자 됐고. 아이고 와 어디 가는 거니? 어디 가는 거니? 어디 가는 거니? 잡아라! 아, 진짜요? 솔직히 난 딜은 못하겠어. 하지만 서포터는 가능합니다. 그니까 적재적재 누군가 잡아놓은 다음에. 아, 진짜요? 야도란이 정글이 된다고? 얼마나 많이 바뀐 거야? 포유나가 얼마나 많이 바뀐 거야? 어, 맞다. 일로와. 일로와, 임마! 어디서 임마! 지켜요! 왜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디서 임마! 나 좀 있으면 유나이트 완료된다고, 자식아. 야도란한테 못 이겨, 너는 임마. 그리고 일로와. 일로와! 어디 가요? 아! 쟤 잡아야 된단 말이야! 일로와! 일로와! 잡혔어! 아! 아깝다! 보전이라니요? 아니요, 보전 아니에요. 아, 수업 시간이네.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네. 딜 조작 실패. 봄, 아, 봄 맞아요? 아, 보신데 왜 이렇게 강해? 보신데 왜 이렇게 강해? 아, 예, 닌텐도라는 거 맞아요. 닌텐도라는 거 맞습니다. 아아 아, 그렇구나. 아니 4인큐인데 자 한분 만약에 더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커스텀 배틀로 우리 뭐냐 레벨링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오셔도 됩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뭐야 아 아미아님 일본어로 하셨구나 친구. 오케이 고고고 준세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는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즐거운 영상으로 골스나리가 더욱더 열심히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고래님 고아 안녕하세요. 다음 판에는 이제 커스텀인가? 아 진짜요? 지금은 이제 뭐냐 그거고
일단은 일반 스탠더드. 다음 판에는 커스텀 가죠, 뭐. 그래가지고 레벨링 맞춰가지고 우리 재밌게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페셜리스트. 어, 검은콩님 위로 올라오셔야겠네. 11레몬 누른 피랍니다. 응? 11층이세요? 11렙이 뭐예요? 아, 16렙은 팝콘을 뜯겠습니다. 전 15렙. 15렙. 11레벨. 아, 플레이어 레벨. 아, 그렇구나. 일단 랭전을 하셨단 얘기니까. 예, 이번에는 사람 맞습니다. 빡겜 가죠. 네, 검은콩님. 어, 레벨링을 적당히 맞추죠, 우리. 오케이, 좋아. 아이고. 검콩리 더 잡았는데 왜 내가 레벨 3이지? 어, 보전인가? 레벨 까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꺼, 내꺼! 어이, 뺏으면 안 돼요! 아유, 저 레벨업 해야 된단 말이야, 먼저. 3 레벨업 먼저 하겠습니다. 에포드 아니에요. 와, 뺏겼다. 빼. 우리 2등 못 봤어. 됐어, 좋아. 됐어. 아, 아기 좀비디. 아, 조금 늦었다.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빠져요. 빠져야 돼. 아, 망했다. 됐다. 어디서 임마 뺏으려고 임마 어, 위험해. 잠깐만 살려줘.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어디서 임마. 뭐야, 왜 이렇게 쎄냐고. 아기 좀니니 가운데 먹어야지. 안 먹나? 아, 아기종미님이 가운데가 아니었나? 아, 랭크는 마스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감사합니다. 적팀으로 커스텀합니다. 나 이거, 먹어도 되겠지? 검은콩님 레벨업 해야돼. 지금 그랩 가지고 안돼. 저도요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골키나리 좀 강합니다. 이 게임 한에서는 좀 강합니다. 제가 약하지 않아요. 야, 이거는 일단은 견제만 들어가야겠다. 일단은 인원이 딸리니까. 어디서 먹으려고 임마. 아래쪽을, 일단 아래쪽이 유리하니까 아래쪽을 신경쓰게끔 해가지고, 일단 위쪽은, 됐어. 위쪽은 견제만 하면 돼. 됐어, 잡았다. 아, 젠장 못 잡았다. 이것만 잡으면 돼. 얼얼 조합이 답이 없다. 이런! 아래쪽이 유리했었는데.
검콩리 랩업 랩업. 검콩리 지금 우리 칭찬 없죠? 들어와요. 랭이 더 하고 싶어지지? 안 때리냐? 없다. 위에 때리자. 위에 때리자. 위에 때려. 위에 때리자.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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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때리고 있는 거 같지? 그래. 그거부터 먹어. 내가 때리고 줄게. 먹어요. 팬텀. 어우 진짜요? 팬텀 고수 완전 뒹굴었다. 됐죠. 일단 먹어주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는데 됐고 됐어. 이제 저기를 막겠지? 그러면 우리는 아래쪽을 가면 되는 거야. 됐어. 어! 위쪽 들켜요! 위쪽 열렸다! 위쪽 열렸다! 안녕? 아 진짜요? 적팀꺼 이거 먹어주자. 됐어. 와우 살았네. 그럼 난 빠져줘야지. 빠져줘야지. 자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 빠져요. 빠져. 우리 아래쪽 가서 먹어야 돼. 아래쪽. 빙당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됐어. 이제 우리 레벨업 레벨업 해요. 레벨업. 아 그래요? 아래쪽이 먼저 먹혔으니까 아래쪽 먼저 나오겠지? 그렇지. 자 아래쪽 갈 준비하고 아래쪽 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야야야야 아파. 야 우와 죽는 줄 알았대. 죽는 줄 알았대. 오지마 지금이야. 됐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타이밍 좋았어. 타이밍 좋았는데. 아 와 이거를 와 됐어. 지켰어. 와 이상한 소리 내실까봐 뭔 소리예요. 링은 나한테. 오케이 오케이 됐어. 링이 나한테 오면 안 돼. 분명 위를 먹으러 가겠지? 그리고 우리가 온 줄 알겠지? 그랜드들 위로 가겠지? 우린 위로 가지 않고. 아니 위로 가야지. 지금 저기 위에 두 명 있으니까.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았고. 아, 못 잡는다. 오케이, 잡았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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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이득 적당히 이득만 보면 돼. 응. 아니,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우리 와야 돼. 어디 갔어? 응. 됐다. 지금이다. 어 잠깐 나 유나이트 없어. 아 진짜 나 유나이트가 없었네. 됐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그거 때리면 안 되는데. 아기 좀비니 그거 때리면 안 돼. 우리 전투 같이 해야지. 아기 좀비니 그거 때리면 안 돼. 아 망했다. 뭐야 아닌가? 아닌가? 우리 이겼나? 오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이거 뭐지? 오, 이야, 이, 거의 이긴 것 같은데? 잠깐만, 아직, 방심하면 안 돼. 이겼다! 됐다! 가자! 가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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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오, 34킬이요? 됐어. 빠져. 적진에 당당하게 빠져주기. 됐어. 이겼습니다! 와우! 잘하시는데? 약간 위기는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야, 이거지. 야, 근데 어떻게 학살하셨지? 야, 큐어링이 대단하긴 한가 보다. 상황을 보자. 아, 끝났구나. 마스터 50번 갔습니다. 저는 중간에 한번 접어가지고 냉이 그리워졌네. 아, 진짜요? 왜?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아, 그 반대요? 아, 너무 못했죠? 죽을 뻔. 그니까 잘하셨어. 우리 지는 줄 알았는데, 야, 17킬. 난 적당한 견제만 했어. 하실 분 계신가요? 계시면은 만모. 오, 커스텀 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커스텀으로 가죠 우리. 일단은 저기 그 뭐냐, 저기 레벨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 하고 싶어요. 들어오세요. 네,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과연 너무 힘들... 그니까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어떻게. 난 다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드 29506106. 여기 로비 아이디 적혀있죠? 네, 들어오셨고요. 일단은 친구 추가하고. 인원이 맞진 않... 들어왔다. 어떻게 돼가는 게 낫나? 다들 이거 준수. 아, 진짜요? 마스터이신가요? 하늘여우님, 준수님, 아기준비님. 아기준비님이 비기너 거고, 일단 한 분이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내려가면은 약간 안 맞을 것 같고. 어떻게 확인해? 사운드님 마스터컵. 아, 오케이. 응애 16층. 아, 진짜요? 진짜요? 아니에요, 아니요. 검은콩님도 마스터 아니에요. 아, 이러면 되겠다. 맞네. 그치. 자대사 이러면은 밸런스 맞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그리고 고스나리아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시스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스템이냐 보여드리죠. 기다려봐요. 바로 배팅 시스템.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어느 팀이 이길까요? 고스 팀, 그 다음에 사과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과팀. 팀이죠. 네. 왜요? 왜 안 해요? 사과팀이 이긴다가 100%
아직 몰라요. 골드팀이 이길지도 모르잖아. 사과팀, 사과사니 팀, 고스나니 팀. 진짜 앞에 있는 것만, 앞에 있는 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고스나리가 앞에 있어서 고스팀인 거고. 마귀가 뭐야? 아, 마기라스. 마기라스라는 포켓몬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44대 56%. 고스나리 팀입니다. 아, 진짜요? 마스터입니다. 좋아요. 포인트를 안 거셨죠? 자, 일단은 보스 팀과 사과 팀 50대 50. 50대 50입니다. 자, 누가 이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별거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님피아 스페셜리스트인데. 오케이. 자, 되돌리면은 방송은 보시되 저기 그 뭐냐 방풀은 최대한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나가지 말란 얘기죠.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적팀이든 우리든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 괜찮습니다. 네, 맵 가려도 다 알지 뭐. 오래 하셨던 분. 다들 화이팅 하세요. 깜깜이 있다. 위험한데? 네. 공포의 깜깜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그쵸. 자, 이득만 보자.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고 깜깜이가 중앙에 있잖아. 루카리오가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을. 됐어, 이제 끝났어. 잡았어! 아, 못 잡았다. 빠져. 우리 이득 봤어. 빠져. 아! 안 돼. 뺏겼어. 위험하다. 우와! 이건 뭐, 야,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는데? 네. 우와! 만나면 안 되겠어. 아, 살려줘요. 어떻게 된 거야? 잡았다! 아! 잡을 수 있어! 아, 못 잡나? 못 잡는다. 아, 아깝다. 오지마! 우와, 뭐야! 우리 팀 어디 갔어? 우리 팀 보이지가 않아, 네. 자, 일단은 우리 주고 레벨업해요. 일단은 우리 파이디 레벨업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깨지? 자, 드토리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에 개크님이 됩니다. 이야! 오지마! 갈 거야! 아, 아, 죽었다! 아, 젠장. 파일이 랩업 하세요, 랩업. 랩업 하세요. 싸우지 마! 파일이 싸워봤자 못 이겨, 지금. 네. 우리는 지켜야 돼, 지금. 어디 갔어? 깜깜이 어디 갔어? 그거 줘요! 줘! 필요 없어. 우리 본진 방어하면서 레벨업 해요. 파일이 레벨업부터 리자몽이 돼야지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 파일이 안 돼. 지금 누구 싸우면 안 돼,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거 주고 여기 본진 플레이 하면서 좀 더 근처로 오시지. 파일이 안 돼! 거기 먹지 마! 파일이 거기 먹으면 안 돼! 위험해! 오지 마! 야! 고인물들이 님이 만나서 신났지,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아기전민이 포기하신 것 같은데. 포기하신 것 같은데. 좀 봐주면 깨요. 이건 랭전 아니야. 이거 안 맞는데. 자, 우리 본진 플레이 갑니다. 네. 싸우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오시는 오면 싸우고 오지 않으면 싸우지 마요. 네.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화만 하세요. 일단은 레벨만 해요. 우리 지금 레벨링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큰일 났어. 아, 들어가네.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못 잡지롱. 못 잡지롱. 못 잡지. 일롱! 지금이에요! 잡아야 돼!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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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그 다음 저거 잡고,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잡아야 돼! 깜깜이 잡아야 돼! 깜깜이 잡아! 아, 돼! 우리 본진 플레이야! 네. 그러니까. 안 돼! 오지 마! 안 돼! 어디서 날 때리려고. 어디서 날 때리려고. 저거 잡으면 랩업 가능. 쌉 가능. 랩업 쌉 가능. 잡으면 쌉 가능. 잡았다. 됐다. 레벨업 했어. 됐어. 됐어. 잡아. 잡으러 가. 씨. 어디서 때리려고, 자식이. 어디서 때리려고. 레벨링이 맞나? 어, 안 돼! 와, 뺏겼어. 열심히 때리셨는데. 우리 본진, 본진, 본진. 본진풀, 본풀 가요. 예, 네, 본풀까지 가요. 네. 어디서 하늘여우님 살아야 돼. 가운데 일로 와, 일로 와. 리자몽, 리자몽 왜 안 와? 리자몽, 리자몽. 어, 봐주신 거구나. 그치, 레벨링이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셨던 거지. 아, 리자몽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 리자몽. 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았어. 딱 봐도. 그래도 양악은 변치 않습니다. 어?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어디서 됐어. 검은콩님 공님 검은콩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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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아 뭐야 아 깜깜이. 검은콩님 내꺼. 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뭐야 아 뭐야 깜깜이 싫어 깜깜이 싫어. 저 저런 거 싫어. 맛있어 보이는군. 와 나 깜깜이 저거 싫어. 네 맞아요. 근데 졌어요 우리. 레벨링이 너무 안 맞는군. 네 레벨링을 다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 그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레벨링이 안 돼있잖아요. 근데 불리하잖아. 그러면 본진에 저기 그 뭐냐 저 야생 포켓몬을 잡아가면서 레벨업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싸우면 안 되고. 네 이게 팁입니다. 자 즐거웠습니다. 한복하시고. 렉이 일단은 이기셨으니까 이거는 서가팀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심하네. 그러니까 이거 심해. 왜 항복을 안 한 거예요, 다들? 빠른 게임 가야지. 이걸 레벨링 다시 맞추겠습니다. 아, 근데 깜깜이 너무 잘했다. 자,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레벨링을 어떻게 맞추지? 와, 어렵다. 실력은 느렸던 것 같아. 이제 막 안 믿을 겁니다. 뭔 소리예요? 레벨링이 잘못됐다니까. 네. 검은콩님이 올라가도 안 돼. 마스터 초반부터 렉이.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되나? 네? 이거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미안님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예측 시스템 다시 엽니다. 팀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맞아 마스터 두 명씩이라. 와 이제 차가팀이 100% 이렇게 가네 이제. 아직 몰라요. 아니 너무 많은 포인트 거신 거 아니야? 네. 아 말로찡님 과 안녕하세요. 팔로워 승인 고스네리게 금이랍니다.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질겜해야죠. 그니까 아미안님 일부러 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 2번을 거신 거 보니까 트롤은 안 됩니다. 네. 아, 일단 한판 하고. 예. 네. 한판 하고. 일단 한판은 할게요, 말로찡님. 지금, 이제 4대4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한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00 포인트 남았다. 안 되겠어. 원래 본진 한번 가볼까? 아 몸빵이 너무 약했어.
상대 키... 어 해보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바시보라뇨 저 얼마 전에 2주년이었어요 다들 축하 한번 해줘요 저도 몰랐던 2주년 저도 몰랐던 2주년 우리 나리꾼 여러분께서 챙겨주셨습니다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축하의 기념으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어요 1주년 때 그치 내가 이벤트 뭔가 했던 것 같아 없어요 뭔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지 뭔 소리예요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구독하셨던 분은 안 누르셔도 돼요 자 즐겜입니다 네 뭔 소리예요 아니 오늘 팔로우하신 분이 오늘 팔로우하신 분이 한 200일 구독하신 아 200일 팔 하신 것 같아 만시부강하세요 뭐야 아 오니구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안돼! 네, 내 거 레벨링 뺏어가셨어. 어디서 스킬 하려고? 팔로우 145일째입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견제만 가면 돼 아미안님 너무 가지마 거 너무 가지마 위험해 우리 위험해 일로와 뿅 됐죠 잡았다 좋아 탱커로 가자 잡을 수 있겠지만 잡지 않았어 난 잡지 않았어 저도 함께 저도 뿌듯한걸요 그니까 야 어디서 드시려고 아 한 대만 더 됐어 언놈이었나 오케이 와 힘들다 와 죽는 줄 알았네 됐어 잡았어 오케이 아 다행이다 가자 먹었잖아 오 잡았네 준현이 잘하시는데 어! 당황했다 준현이 당황했다 잡았고 와 죽는 줄 알았네 됐어 와 됐다 자 레벨 10 진화하셔야지 진화 뭐야 어? 그러네? 만무꾸리님 어디 가셨어요? 뭐야 어디 가셨어 어쩐지 뭔가 좀 힘들더라 이거 드세요 레벨업 하셔야 돼 지금
와, 못 잡는다. 아, 어렵다. 그렇지! 그렇지! 아기준비님! 잘했죠. 이번 판은 잘했다. 이겨줘! 준현이 빠져야 돼! 안 빠져도 된다. 저 잡았다. 아기준비님,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무조건 레벨업 할게요. 지금 드셔야 돼! 레벨업 하셔야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가시는 거야? 어디 가신 거, 아기 좀비님, 레벨업 하셔야 돼. 네. 게임하다 판.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 AI예요? 아, 그런가?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 다구리 앞에 장사 없습니다. 과학 당했다. 이런. 자, 와나나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뛰어.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우와. 이게 다구리에 장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구리에,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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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케이, 잡았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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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지금, 네, 극복하다니. 그럼요. 유나이트로 극복합니다, 네. 아니. 어, 잠깐, 잠깐, 잠깐! 오, 됐죠, 됐죠. 아미아님, 잘하셨죠. 와우. 창성이, 창성이 나쁘죠. 검은콩님한테는 아미아님 캐릭터가 창성이 나쁩니다. 아래쪽 가야겠어. 위쪽 가야 되나? 아래쪽 가도 되지? 오케이. 링링니 고아 안녕하세요. 역시 포유방송만 하면 보이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뭐. 아, 진짜요? 목요일인가 생각나서 와봤어요. 잘 오셨어요. 어, 뭐야. 그거 아시는가? 나, 유나이트 한번 던질 수 있죠? 잡았고. 봤죠? 학원 끝난지라. 아, 진짜요? 왜요? 고스나리 지금 집중하는 거 안 보입니까, 지금? 내전입니다. 아,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네. 어떻게, 특기인 게임이 있고, 네. 감사합니다, 해부자님. 승급했습니다. 오, 축하, 축하. 오, 축하, 축하. 됐죠. 유나이트, 오케이. 유나이트 맞춰놨고.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다구리에 장시 없다. 다구리에 장시 없다. 오케이. 일로와요. 저 레벨 14에요, 지금. 레전, 레, 뭐야, 뭐야? 장시가 있으면 좋겠다. 목소리에요.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 가운데! 우리 지켜야 돼! 이거는 못 이기지! 우와! 이거를 당했어! 내 4대4예요! 인원이, 우와, 이거를! 야! 2명 대 2명,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 야! 멋있다! 자, 갑니다.
이거를 극복했어. 우리 지키기만 한데 절대 때리지 마. 뭐야 있었어. 아!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AP 치러 갑니다. 오케이. 와 나 죽었다. 잡아줘요.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우와. 우와 안 때려도 돼요. 준서님 안 때려도 돼요. 그렇지. 진짜 잘한다. 잘한다. 아 위험해. 오 이겼다. 매니저 언제 뽑나요? 매니저 글쎄요. 잘하시면 뽑죠 뭐 다. 어 아미야님 잘하시네. 매니저는 제가 무슨 방송을 하든 매일 오셔야 되고 매일 고시나리를 응원하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자 결국 고스팀이 이겼습니다. 48%라는 몇배로 고스팀이 이겼습니다. 개근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개근상 고시나리의 사랑 어떠십니까? 네 모에모에 끼 어떠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린다. 구독자가 줄어드는 소리가 들려. 자, 뭐야, 한 분 나가셨네? 준서님 나가셨다. 탱커가 둘인데 어떻게 죽이는데요? 그러니까. 고시나리 탱커였지. 저 갈게요. 어딜 가요? 아, 오신다고? 아기님 나가셨구나. 왜? 일단 들어오세요. 아, 차 아니라. 아, 그렇구나. 암살자 형인데 역시 탱커한테는 당하지 못하죠. 자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많이 기대를 하면서 혹시 내가 하고 싶다 바로 들어오세요. 내가 초보자다 괜찮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같이 즐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어드바이스도 받고 네 하면 좋습니다. 저 친구 중에 마스터인데 괜찮습니다. 그 마스터분 골스나리 유튜브 구독하라고 해주세요. 네 아 유나이트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랜만에 시작한 거예요. 이거 진짜 시작한 지 2주 됐나? 원래 했다가 스위치 한번 망가뜨려 먹고. 아직 두 분 더 들어오실 거예요. 나도 팀에 넣어줘. 자 해보자니 하나막니 한 분 더 들어오실 겁니다. 아 새로 오신 두 분 어떻게 봐요? 잠깐만 일단은 친구 추가 좀 하고. 다 친구 추가 돼있지? 오케이 됐어. 다 들어오셨다. 잠깐만 이분이 누구지? 이분 누구예요? 아니요 제가 관전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거 근데 밸런스 맞나요? 나 왜 됐다. 밸런스 맞나요? 네 밸런스 맞아요. 밸런스 안 맞죠? 밸런스 좀 맞춰봐요. 저 잘 몰라. 샤오샤님 왜 나왔어? 이번에는 고찌나리 해설진으로서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주세요. 알아서 좀 조정해주세요. 저 몰라요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잘못 눌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예측 들어갑니다. 아 처음 계시는 분 김치님 어느 팀일까요? 김치팀 사과팀 오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하시는 고스나리에게 끌미 됩니다. 유튜브 나오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If you're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with please tell me English on streaming. 자, 후비님 잘하시는데, 아 진짜요?
もし日本の方なら日本語でも多分大丈夫ですから日本語でも喋ってください。 자,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3개국어 영어는 못해요. 네, 영어는 못해요. 참고로. 네. Hello, are you good at Unite? Yes, I'm master. And you? I don't know you rank. 근데 한국분 같은데? 네. 자, 스타트 가죠. 오케이. 스타트 가겠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님, 아미아님, 하나망님, 검은콩님, 시밀레이님, 예, 팀이시고, 사화사님, 해부자님, 토비님, 준서님, 하늘여우회님이 팀이십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저도 이제 긴장이 되는데요. 자, 지금 예측으로는 확실히 지금 뭐냐, 김치님 팀이 약간 불리해요.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 이거 역전 가능하면은 역배가 가능합니다. 다들 대회를 나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진은 고스날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질 게임이고, 저도 괜찮으니까 파이팅만 해주세요. 자, 울산 장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내전 중이에요. 사람 꽉 찼어요. 저, 지금 해설진이에요, 해설진. 질 것 같아요. 아직 몰라요. 네. 아직 몰라요. 상황 중계는 고스나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고스나리입니다. 저는 고스나리입니다. 친추해주세요. 제가 방송 이외에도 이거 뭐냐 저기 그 하거든요. 자, 출발했고요. 두 팀 다 출발했습니다. 위에는 과연 어느 분이 가실지. 자, 위에는 검은콩님하고 하나망님이 가시고요. 이쪽 위에는 이게 스위치라서 중계가 좀 어렵네요. 자, 토비님하고 사울사님이 출발하셨고요. 가운데는 고스트, 그 다음에 아래쪽엔 큐아링님, 하늘여우님, 해보자님께서 지금 아래쪽에 맡고 계시고요. 이쪽에서 나미아님, 김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십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래쪽은 저걸 어떻게 죽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무리하면 안 돼요. 해부자님 죽나요? 해부자님, 이야, 살아났어요. 이야, 해부자님, 야, 지옥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위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 자, 야, 위에 쪽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뭐냐 빨간 팀들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죠. 토비님하고 사우스님께서 이득을 보고 계십니다. 검은콩님, 하나망님 좀만 더 분발해주시면 되겠고요. 조합성으로는 지금 사우스님하고 토비님이 지금 좋아요. 검은콩님하고 하나망님하고 약간 조합도 좋은데 일단 멀리서 이제 원거리 타격을 하는 게 좋고요. 아직 모릅니다, 위쪽. 자, 과연 이 상황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오, 그렇죠. 상황이 역전되나요? 역전되나요, 시민원님? 와, 일단 견제만 해주고 빠지는 센스. 이득 본거죠. 네, 이득 봤습니다. 저 드셔야 됩니다. 아이고, 먹었나요? 먹었고요. 아래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까요? 오, 아래쪽 완전 이득입니다. 시밀러님 위로 갔다가 바로 아래쪽에서 지금 캐리하시는 모습 아주 좋고요. 야, 아래쪽 완전 먹혔죠. 위에쪽은 지금 견제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견제만 해줘도 돼요. 굳이 욕심 안 부리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상의 풀로 진화가 됐고요. 아직 모릅니다. 자, 샤워샤님, 샤워샤님 지금 이제 저 먹을 수 있게 지금 샤워샤님께서 열심히 지금 견제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빠져야 될 때죠. 자, 레벨링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비님께서 약간 좀 불리한데. 야, 이거. 하지만 아직 끝까지는 승부를 잘 모릅니다. 더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중앙은 일단은 모든 거는 김치님 팀께서 지금 유리하게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근데. 초반이기 때문에. 자, 샤워샤님, 오, 차셨고요. 드셨고,
과연? 야, 샤샤님, 와, 위쪽은 이제 정복이 됐습니다. 자, 아직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래쪽 상황을 볼까요? 자, 두피오가 왔습니다. 해부자님,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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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좋습니까? 시밀레이님께서 지금, 야, 지금 위아래 그냥 동행 번쩍, 혀에 번쩍 하고 계시죠, 지금? 지금 뭐냐, 저기, 토비니 팀이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몰라요. 아, 준서님, 좀만 더 버텼으면은, 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일단은, 사오사님 팀은 약간 안쪽에서, 저기, 레벨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연! 야, 아깝습니다. 예, 괜찮아요. 자, 이렇게 먹히나요? 먹히나요? 야, 레벨링이 너무 딸립니다, 지금. 분지 플레이를 위주로 해야 됩니다. 네. 욕심부리면 안 돼요. 이거 막아주나요, 지금? 막아지나요? 막아집니다. 나 유나이트를 얼른 배워야 되긴 하는데, 유나이트가 지금 배우지는 못했죠, 아직. 이제 조합장으로는,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렇지. 큐어링이 여기 들어가면은 대박 납니다. 레벨링만 좀만 더 이르면 됩니다. 이식군님 고아 안녕하세요. 사이다 차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자, 본진 플레이 가는데, 이야, 레벨에서 빌려요. 레벨에서 빌려요. 적당한 때 싸울 때를 지금 찾으면 안 돼. 지금 본진을 최대한 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입니다. 아직 레벨 9가 안 됐어. 그쵸. 이상의 꽃이 돼야 돼, 이상의 꽃이 돼야 돼! 아직 불리하지만 괜찮아요. 레쿠자만 제대로 잡아도, 이제 진화했죠. 야, 두트리오가 캐리어를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아직까지 몰라요, 이 승부는. 조합이 나쁘진 않거든요, 결코. 혼자만 안 싸우면 돼. 야, 이걸 찾아요, 토비님. 야, 역전 되나요? 되나요? 여기서 역전 되면은, 아, 아깝습니다. 야, 실수, 이런. 자, 잡을 수 있을까요? 아미안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잡았나요? 잡나요? 잡지 못했어요! 이야! 와, 잡혔습니다. 이야, 위쪽의 상황을 볼까요? 아, 폭시, 와! 다들 이게, 이야, 아주 큰 효한 차이로 살아납니다, 지금. 운도 따라줍니다, 지금. 위험하죠, 지금. 2대1입니다, 2대1. 그치? 그냥 본진 플레이로 가야 됩니다, 지금. 최대한 레벨링을 올려야 됩니다. 큐어링은 혼자 움직이면 안 되죠, 지금. 큐어링은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네, 큐어링은 못 움직입니다, 지금. 큐어링은 빠져야 됩니다, 지금. 자, 튜토리얼가 지금 간 가운데. 과연, 그렇지. 이렇게 조합이 되면은, 그래도 레벨링이 딸려가지고, 과연, 자, 위쪽의 상황을 볼까요? 자, 지금 이쪽에 다 몰렸죠, 지금. 지금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래쪽. 야, 읽었죠. 큐를 읽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켜줄 거라 믿고요. 아래쪽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그 토비님께서 드디어 조합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조합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잡나요? 잡았어요. 자, 아직 몰라요. 자, 상황이 지금 역전이 될 것 같죠, 지금. 잡고요, 그쵸. 운빵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와, 유나이트로 찰았어요.
자, 아래쪽은 지금 파란 팀이 먹고 있고요. 아직 몰라요. 레쿠자 남은 아직 모릅니다. 네, 레쿠자 남은 아직 몰라요. 이 게임 아직 몰라요. 일단은 파란 팀은 지켜야 될 게 많아가지고 약간 이제 이제 그런 게 약간 좀 불리한 거고, 빨간 팀은 오히려 지킬 게 없기 때문에 가운데에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겁니다. 아, 지금 다 시참이에요. 네, 지금 내전입니다. 자, 이 승부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승부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오, 와, 일단 한 명 잡혔고요. 빌 캐릭터가 잡혔죠 지금. 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잡히나요? 천천히, 위험해요. 잡히나요? 어, 잡혔어요. 위험하죠. 네, 빠져야 됩니다. 자, 아직 몰라요. 아직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자, 저기 먹히나요? 아, 그렇죠. 자, 두트리어 잡고 가운데 먹으면은 아직 모르는데, 가운데 먹히나요? 아,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 까비. 그러니까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두트리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캐리를 좀 많이 했던 승부였습니다. 다가 잘하셨어요. 결국에는 어느 팀이 이겼나 보면은 아, 그런가요? 몸빵이 많이 약해졌나? 팬텀이 완전 사기캐였는데. 네, 자, 김치님 팀께서 이기셨습니다. 역배, 와, 역배로, 역배로 드셨습니다. 호홍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예전에 대회모드? 대회모드는 어떻게? 뭐야, 왜 나가죠? 대회모드는 어떻게 해요? 대회모드는 어떻게 해요? 알려줘요. 이벤트 위에, 아, 이거구나. 자, 저는 또 중계를 하러 가겠습니다. 방번호, 네, 방번호 치고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 예측을 시작하기 앞서 일단은 레벨링 먼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에 하셨던 분 혹시 한번 양보를 해주실 분 계시면은 양보를 해주시면 좋고요. 처음 오신 분들, 고스나리 유튜브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계진 고스나리입니다. 오데오가 가득 찰 것 같아요. 익숙한 이름 또 나왔다. 그래요. 자, 지금 레벨링이 맞나요? 일단 레벨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2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케이. 해설진 한번 들어오실 분 혹시나 해가지고 나는 말로 해설하고 채팅으로 해설을 하는 거야. 어때? 재밌지 않겠어요? 네, 들어오세요. 이식구님. 아, 진짜요? 어, 어느 분이신가요? 해보자님, 해설진에는 해보자님과 고스나리님이, 네, 해설들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직군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은 레벨링 맞춘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벨링 여기서 한 명, 한 분이 더 들어오실 건데? 네, 토비님이 위로 올라오시고 아래쪽에 한 분 더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랑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검은콩님하고 누구로 바꾸지? 어? 이식군이 늦게 들어오신 거 아니야? 해설진 하시면 되겠다. 민트초코님. 해설진. 아, 들어오셨는데 지금 해설진으로 활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다음 판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진 하셨던 분 해보자님하고
자, 우리 29님은 다음판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링 맞추시도록 하고요. 자, 준희수님하고 토비님은 안 바꾸실 거죠? 그럼 예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자, 토비님, 토비팀하고 그 다음에 준서팀, 준서팀이 되겠고요. 저는 어느 팀이 이길 수 있을지 배팅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어느 팀이 이길까 배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나가셨네요. 네, 저 폰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준서 팀이 아직까지 두 분이 지금 거셨고요. 1000포인트가 걸려 있습니다. 아직 토비 팀에는 걸리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토비 팀이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은 역배가 성공이 되는 거죠. 네, 그쵸. 깊게 생각하지 않으신 게 참 좋습니다. 10포인트 걸고, 11포인트 걸고, 1000포인트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오, 토비팀에서 지금 30대 70으로 됩니다. 오, 투표가 안 돼요? 트위치가 또 일을 안 하나? 네. 방송을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될 겁니다, 아마. 네, 45대 55%. 프로상으로는 준서팀이 약간 유리하지만 이 정도면 반반이 되겠죠. 네. 아, 진짜요? 왜 그래? 자, 일단은 이대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뭐가 노노야? 지금 노비에서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아, 일부 기계 한정인데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진에는 해보자님, 우리 29님, 골스나리가 해설을 맡아주시겠고요. 다같이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즐겁게 게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즐겁게 게임하시는 분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대회를 나간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플레이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 인원 많아지면은 이걸로 그거 해도 되겠다. 갑자기 대회 열어도 되겠다. 네, 방풀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공시다의 방송 나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풀하지 마시고요. 태야 창국 유적에서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께서 붙어보시겠습니다. 야, 지금 조합은 지금 토비님 쪽이 약간 좋고, 야, 격투적이네 완전. 딜 쪽은 우리 준현님 쪽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탱 조합이 나왔어요. 좋아,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네, 해설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저기 메시붕 진짜 너무,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 메시붕 너무 사기캐예요.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고요. 지금 어떻게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타님, 하나님 위로 가시고, 자, 토비님하고 저기 그 아래로 가시고요. 지금 긴치님께서 중앙을 맡고 계시고, 상대 쪽에는 민용이, 준서님께서 가운데를 맡고 계시고, 위에는 지금 아미안님하고 스윈레이님을 맡고 계시고, 아래쪽은 우리 검은콩님하고 킬가루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위험하죠. 지금 7치고 2대1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예, 킬가루님께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아주 좋아요, 해보자님. 네, 큐어는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아직 견제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위에는 지금 붙나요? 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야, 이득은 상대편이 본 것 같죠. 지금 아미안님께서 지금 상대 그 뭐냐 그 본 것 같습니다. 아래쪽 조금 위험합니다. 타이밍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상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오징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아직 몰라요.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김치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민용 잡히나요? 잡힙니다. 킬가루님도 같이 잡히나요? 네, 잡혔습니다. 야, 잡았지만 네, 아직 고점을, 이거는 뭐
긴치님께서 약간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위험합니다. 검은콩님 최대한 붙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네, 민용 내려왔습니다. 이제 3대 3 최대한 시간 끌어야 됩니다. 그쵸? 자, 이제 아래쪽은 지금 킬가르도 팀이 지금, 네,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야, 긴치님 전판의 혈육인가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아래쪽은 지금 긴치님께서 지금 활약을 해주신 덕분에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직 잘 몰라요. 자, 잡히나요? 잡혔어요. 야,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됐어요. 네, 아래쪽은 이제 아직까지는 토미 팀이 유리합니다. 네, 자, 아미아님하고 지금 중앙 드시고 계시고요. 예, 위쪽은 아직까지 누가 고점을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래쪽은 지금 확실히 토비님께서 토비니 팀이 지금 확실히 고점 잡고 있어요. 야, 아직 모르죠. 자, 과연 이 가운데의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거 김치님께서 오셨어요. 멀리 셔틀 해주고, 아, 잡혔어요. 이대는, 예, 이대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혼자서는 상대가 안 돼요. 도망가야 돼. 이거 잡히나요? 잡히면 안 돼요, 이거. 그쵸. 이거, 아. 잡히나요? 김치님 잡히나요? 잡힙니다. 잡혔다고 보면 되죠. 야. 망나뇽은 지난했죠, 지금. 네. 하드캐리 했지만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거 밀리나요? 밀립니다, 지금. 밀려요. 순식간에 지금 아래 고점을 지금 잡고 있어요. 레벨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잡고 있는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지금 빨간팀이 검은콩님팀이 지금 이제 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레벨링도 괜찮은데 본즈 플레이가 하는게 가장 중요하죠. 레벨링 많이 하시고요. 위쪽은 아직까지 위험합니다. 스카우터님 빨리 레벨 9가 되는게 가장 좋습니다. 레벨링이 아직 부족합니다. 자, 레벨링 아직 부족해요. 일단은 들어가가지고 야생 포켓몬을 잡는게 가장 좋은데 저거는 상대가 안됩니다. 네, 두 명이 있어도 상대가 안돼요. 그렇죠, 지금이죠. 저 레벨업 됐습니다, 지금. 자, 위에는 과연 어느 분이 고점을 맞고 있을지. 현재 팀 상황은 지금 아직까지 샤워샤님 팀이 약간 불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몰라요. 레벨링도 지금 이제 어느정도 괜찮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궁 잘 썼어요. 궁 잘 썼어요. 이제 전멸하나요. 뭐 전멸하나요. 이야, 이게 이렇게 먹히나요? 이야, 검콩님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집니다. 검콩님이 집니다. 저요. 이야, 순식간에 레벨링 됐어요. 네, 순식간에 레벨링 됐습니다. 이제 샤워샤님만 레벨 9 되시면은 충분히 견제 가능합니다, 지금. 이 승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야, 킬가르도님, 긴치님하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킬가르도님은 긴치님하고 혼자서 1대1하고 상대하면 절대 안 돼요. 같은 레벨 10이면은 긴치님이 약간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 상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치. 지금이야. 지금 상대해야 됩니다. 그쵸. 야, 잡히나요? 잡히나요? 아, 약간 애매했지만 그 잡혔어요. 자, 이쪽도 지금, 예, 난리 났죠, 지금. 샤워샤님, 아, 레벨 9는 됐지만, 역시, 다굴에는 장사 없습니다, 지금. 자, 드라로드님, 야, 토비님께서 과연, 진현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야, 아까워요. 자, 큐어링 혼자서는 상대가 안 돼요. 빠져서, 토비님하고 같이, 상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야, 궁을 잡혔어요. 이야, 이렇게 차네요, 네. 자, 카우샤님이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집이다. 리니님 쓰고 가셨고요. 자, 아래쪽에 지금, 예, 잡히고 있죠, 지금. 이거 위험합니다. 1대1로 좀 위험합니다. 차라리 주고 본진 플레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신돌님 고아 안녕하세요. 잡혔나요?
잡히셨어요. 김치님께서 잡혔습니다. 이야. 이 친구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네. 이야. 위쪽에 지금 이렇게 잡고 있죠. 네. 예, 근데 어차피 저 궁 금방 차입니다. 예, 금방 차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147대 지금 200인데 아직 모릅니다. 자, 샤오샤님께서 과연 이제 캐리 할 수 있을지 레벨링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관점이긴 한데. 와, 하나방님. 와, 안 잡혔어요. 좋아요. 너무 무리할 필요 없죠. 예, 롤, 예, 포켓몬 롤 맞습니다. 자, 아래쪽 상황을 볼까요, 지금. 야, 김치님께서 1대2로 지금 상대하고 계시는데. 야, 지금 아미아님께서 탱커기 때문에 김치님이 지금 상대를. 야, 근데 이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아, 잡혔어요. 빠져야 되는데 빠질 수 있나요? 이야, 잡히고. 이야, 하나망님. 이야, 이걸 또 잡았습니다. 야, 이거를 차라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망님? 못 가요. 샤오샤님, 이야, 이때를 기다렸다, 검은콩님. 자, 이제 가운데, 네, 레쿠자만 어떻게 잡는지, 네. 레쿠자만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운데 모여야 되는데 큐아링 혼자 움직이면 안 돼요. 큐아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큐아링 합체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네. 얼른 키인치님하고 합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레쿠자 누가 잡아요? 누가 잡나요? 이야!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 야, 방어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질겜 하시면 됩니다. 질겜. 다음 해설진으로 같이 활약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해설진 재밌습니다. 해설진 재밌어요. 네. 같이 해설진 해볼게요. 진선이 잡히나요? 잡혔어요. 이야. 그래도 끝까지 해주시는 만큼. 야, 완전 페어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괜찮아요. 두 분 다 잘하셨습니다. 두 팀 다 잘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초반에 레벨링을 잘 못했던 게 실수였긴 했습니다. 샤오샤님이 아직 레벨 10인거네 11인건 12쯤만 올랐지만 이게 약간 미스가 돼가지고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 자,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야, 역시 대회의 모습으로 가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가시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아, 해보자님, 아, 감사합니다 해보자님. 해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그, 예, 지적만 아니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다 같이 즐게 마는 거기 때문에. 그, 밸런스 맞다 그랬잖아. 밸런스 맞다 그랬잖아. 그렇게 시작한 건데. 자, 김치님 팀이 이겼습니다. 역배 성공 축하드립니다. 소비 팀이 이겼어요.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니까 다음판엔 밸런스를 좀 더 잘 맞춰봐요. 네. 대회 모두 또 갈 테니까. 아, 그래요? 근데 시작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팅 결과 했잖아. 배팅 결과, 토비님 이겼다고 배팅 결과 했는데. 괜찮아요. 네. 사람 꽉 안 차면은 이번에는 해설진이 아니고, 아, 좀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갈 겁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시면은 하고, 아니면은 제가 해설진은 안 하고 같이 플레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어떻습니까? 예, 해설 연습 많이 했어요. 해설 괜찮죠? 해설자 해보고 싶습니다. 아,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식구님.
참고로 가고 싶긴 한데 들어오세요. 해설진으로 제가 꽃순나리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사를 하셔야 되죠. 그렇군요. 자, 한 분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한 번. 아니요, 잠깐 기다려봐요. 한 분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안 들어오시나요? 이식군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 민트초코님 들어오셨고요. 자, 밸런스 맞나요? 예, 밸런스 체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우스나리가 밸런스 체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밸런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밸런스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검은콩님 팀 대 오징어 팀님으로 가겠습니다. 검은콩님 대 오징어 팀. 아, 두 개예요. 아, 그래요? 자, 배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설진호는 저와, 아, 못해요. 괜찮습니다. 누구죠? 안 맞는 듯. 아, 그래요? 하늘여우회우님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아, 바꾸시면 돼요. 예, 네, 안 맞으면 바꾸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검은콩님하고 오징어님만 안 바뀌시면 됩니다. 다 잘하잖아. 오늘 해설자, 오늘 해설자, 오케이. 하늘 여우 단원님과 고스나리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스나리가 좀 더 맛깔나는 해설로 여러분께 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콩님 대, 자, 오징어팀, 오징어님 팀. 봐요. 지금 94% 대 6%에요. 그, 밸런싱만 지금 따지자면은 오징어팀님이 상당히 지금, 아, 채팅으로, 그렇죠. 87대 13%. 예, 배팅으로는 오징어팀이 불리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역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 모릅니다. 이대로 제 밸런스 다 맞죠? 네, 밸런스 다 맞죠?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질 게임으로 대회를 나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조합이 다들 궁금한데요. 자, 조합이 카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망님 대 미트초코님께서도 이미 보셨고요. 자, 오랜만에 보죠. 이제 텔레포트로 갈 것인지, 이제 갈 것인지 아직 궁금합니다. 자, 아미아님께서 또 이렇게 캐릭터 골라주셨죠. 지금 검은콩님께서 어떤 캐릭터를 고르냐에 따라서 지금 패가 갈라지는데, 아직까지 디펜스 11레벨 겨우 반대로 걸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밸런스는 일단은 샤샤님 팀이 가장 맞습니다. 검은콩님이 아직까지 캐릭터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탱커가 상대판에 탱커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검은콩님 팀이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죠. 서포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버스 태워 주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릅니다. 이건 내전입니다. 해설진 단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방송 같이 만들도록 하죠.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0분의 인터벌이 주어졌고요. 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가장 궁금한데, 자, 검은콩님하고 커피님이 아래쪽, 민트초코님 대 하나왕님이 위쪽, 후미님이 중앙을 맡으셨고요. 상대편은, 자, 킬가루도님하고 샤가샤님께서 위쪽을 맡아주셨고요. 이거 왜 이러나요? 왜 이러나요? 에러인가요? 오징어님 에러인가요? 오징어님 에러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튕겼나요? 이러면 경기가 안되죠. 좀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튕겼네요. 네, 자, 그래도 팀이 잘하면 되니까. 아, 지금 카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카정을 시도하고 있어요. 카정을 시도하고, 카정을 성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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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요. 이걸 성공합니다. 이야, 초반 우위를 점했어요. 네, 뭐, 커피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안 움직이시지? 딜러, 잠깐, 딜러분 나가셨어요?
뭐야 커피님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 방에 계신다면은 말씀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배팅은 취소를 합니다. 배팅은 취소를 할 거고요. 튕긴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한 거는 튕긴 것 같은데. 아 아니다 됐다. 튕긴 것 같아요. 네 튕긴 것 같고 튕긴 거 맞고. 야 경기가 매끄럽지. 네 못했습니다. 예 네, 이거는 포유나 측에서 약간 예 네, 근육무기 그렇긴 하네요. 자 아직 이 게임 몰라요. 지금 초반이 약간 에러가 있었지만 아직 모르고 위쪽이 약간 위험해요. 자 위쪽 카정에 일단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과선인 팀이 약간 유리해집니다. 자 일단은 빠져주는게 가장 좋죠. 오징어님이 레벨 6이에요 서포터는 밑으로 위로 빠져주는게 가장 해답입니다. 아, 잠깐 이렇게 먹히나요? 카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배팅은 취소로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통신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보다도 이게 포유나 측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레벨링이 많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 나 하나망님께서 위에 혼자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토비님, 토비님, 나이스 캐리. 아, 와이파이가 잘못한 거죠. 아, 그래요? 와이파이, 나쁜 와이파이. 넣나요? 넣나요? 너무 넣는 거에 집중했어요. 킬가르도님, 죽나요? 죽었어요. 자, 이제 빠져줘야 됩니다, 지금. 네, 빠져줘야 돼요. 샤워차님 돌아가시나요? 자, 샤워차님, 이야. 이렇게 극복을 하나요? 네. 야, 하지만, 좋은 캐리에도 불구하고, 저 근육모기한테는, 야, 힘이 안 됩니다. 힘이 안 돼요. 서포터는 빠져줘야 됩니다. 싸울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자, 아직 몰라요. 이거. 야. 이야, 토비님. 여기서 이제 캐리를 하나요? 다 같이 레벨업을 하나요? 레벨링이 약간 부족한데 일단은 본진 플레이로 야생 포켓몬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생 포켓몬 잡아가지고 레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레벨업이 걱정입니다. 커피니 특히 레벨업이 걱정됩니다 지금. 서포터로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야도란이 지금 한 판을 노리고 있는데. 자 샤워샤님 레벨 9 되면은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9 됐어요. 됐어요. 얘기 복잡해집니다. 이제 얘기 복잡해져요. 자 단호님 잘하고 있습니다. 해결 잘하고 있고요. 2대1 이거 샤워샤니 못 죽여요. 못 죽여. 못 죽입니다. 이거 커피님 빠져야 됩니다. 그쵸 본진 플레이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어 이렇게 검콩님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에너지를 채워야 돼요. 그쵸 잘하셨구요. 어차피 아미아님 못잡아요. 못잡기 때문에. 자 레벨링이 지금 많이 딸립니다 지금. 그쵸 윈터초코님 위험해요. 잡히나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와 궁을 썼는데 그걸 피하나요 오징어님. 야, 야 오징어 캐릭터 야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야 궁을 썼는데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야 루카리오 레벨 몇인가요? 야 레벨 9입니다 네 이게 그 초반에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제가 저기 배팅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팅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팅은 취소를 할거고 즐겜 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이기든지 이건 배팅은 취소를 할게요. 루카리오가 저보다 잘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심중계 나왔어요. 예. 님목꽃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하나망님 이대로 못 이겨요. 오징어님 레벨링이 너무 잘 돼있어요. 네. 현무막 우룡찬님, 우룡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레벨링이 너무 잘 돼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자, 이거는 질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루카리오가 죽었나요? 네, 목발 돋구겠습니다. 맞아요, 커스텀입니다. 12시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자. 자, 레벨링이 너무 안 됐어요. 레벨링이 너무 안 됐어요. 아, 안 됩니다.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네, 실력, 아, 따로 규칙은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 하시면 되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고스네랑 같이, 저기, 해설 같이 하실 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이제 목소리로 안 하고, 따로 채팅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단원님께서 지금 현재 그러고 계시죠. 자, 레벨링이 너무 많아져요. 이거는 빠른 시게임이 답이에요. 시게임이 답입니다. 그니까, 시게임이 답이에요. 게임이 답이지 않을까 싶을 때 오징어님 잡히나요? 이대로 잡히나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오징어님이 잡히지 않아요. 네. 네 명이 향대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네. 아, 레벨링이 너무 딸립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 통신 상태가 불량 때문에 약간 매끄럽지 못했던 점.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었고요. 네, 이거는 배팅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다 시켜드릴게요. 자, 대회처럼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전판에 하셨던 분은 약간 양보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대회 모드로 해서 즐겨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고스네는 해설진으로께서 활약을 할 거고요. 쎘어. 그러니까 자, 레벨링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왜 포유나 멈췄지? 자, 잠깐 해결진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레벨링 좀 맞춰주세요. 그럼요. 저기 하셨던 분 중에서는 혹시 한번 쉬실 분들 있으면은 쉬시면 됩니다. 자, 해설지는 고스나리 혼자인가요? 저 해설자 할래. 얼른 들어와요. 네, 들어와야지. 해설자 하지. 그 레벨링은 그 한 분은 제 해설진으로 들어오세요. 전판에 하셨던 분 중에서 한번 양보해 주실 분. 자, 우리 나리꽃 분들은 양보해주실 거야. 그치, 양보해주렸습니다. 짜짜로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저기, 우리 재미로 플레이 하는 거니까 재밌게 하자고, 짜짜로님. 오케이? 들어와요. 들어오셨네. 아, 배팅해야죠. 근데 레벨링, 이거 레벨링 맞아요? 레벨링 맞습니까? 일단은 평범팀하고 저기 토비팀으로 나뉘고요.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진 들어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들어오실 분이
해결자는 재밌는 것 같아. 재밌죠? 일단은 검은콩님 들어가세요. 누가 들어오실 분이 안 계시네. 뭐야? 아니네? 하나방님 계시, 됐다. 됐다? 들어오실 분 안 계시죠? 네. 네, 해결자는 고스나리와 하늘여우 단원님께서 해설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레벨링은 맞죠? 지금. 레벨링은 맞죠? 밸런스 맞죠? 나만 포유나 못해. 아,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배팅이 지금, 예, 평범팀 54% 토비님이 46%도에 지금 약간 좀 밀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통신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73-27%로 지금 투표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캐릭터 고를지가 걱정인데요. 자, 일단은 야, 다들 쟁쟁해요 지금. 쟁쟁합니다. 과연 어떤 캐릭터로 어떤 승부가 나올지 가장 궁금한 가운데, 아, 저도 잘 모르는 캐릭터 많아요. 네, 맞아요. 단원님 맞습니다. 역배가 될지 아니면 정배로 끝날지, 그 부분이 이제 그 포인트를 거신 분들의 아주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배가 되면은 엄청나게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거고, 정배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자, 서포터 캐릭터가, 야, 조합으로 따지면 지금 평범님께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모릅니다. 상대팀에는 디펜스가 있나요? 없죠. 픽시, 그쵸, 픽시 있습니다. 큰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자, 해결진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네. 망했다. 픽시의 그 서포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역배가 걸리고 안 걸리고 달려있네요. 통신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0분의 인터벌이 주어졌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님 어떻게 하실지. 자, 일단 님무권이 좀 준서님 혼자 킬가도님하고 위로 가시고요. 평범님하고 오징어님 아래 계시고, 그다음 님무권님이 중앙에 가시고요. 위쪽에는 우리 째째로님하고 검은콩님이 위쪽을 맡아주시고 계시고, 중앙은 스밀레이님께서 맡아주시고, 아래쪽은 저기 아미아님하고 토비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첫 골은 바로 저기 루카리오가 넣었고요. 그냥 첫 골 넣었다고 해서 바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상대 타격기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골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징어님. 자, 오징어님 캐릭으로 아래쪽은 지금 파란 팀이, 평범네오 팀이 지금 선위를,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위쪽은 아직 그 팽팽하죠 지금. 약간 지금 킬가루도 쪽이, 킬가루 팀 쪽이 지금 유리합니다. 선점은 얼른 째째로 뭐냐 지금 검은콩님께서 레벨업을 하시는 게 가장 관건이긴 합니다. 아직 몰라요. 자, 위쪽과 아래쪽 갈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야, 잡긴 잡았지만 오징어님 죽나요? 죽었어요. 이거 아래쪽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쪽 상황을 볼까요? 네. 와, 위쪽은 막았어요. 이거. 야, 이거 째째로니 팀이 유리합니다. 선점했어요. 자, 카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거 위험합니다. 하지만, 네. 지금 골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골에 욕심 부리다 바로 좋습니다. 아, 죽나요? 또 죽나요? 이야, 오징어님.
야, 죽었지만 멋진 승부였어요. 네. 야, 자, 자, 민용으로 진화했고요. 네, 망나뇽까지 진화를 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중서님은 레벨링이 가장 중요하다 뜻이죠. 콤베이어님 지금 중앙 가고 계시고요. 중앙은 이미 우리 드트리오가 다 먹었죠. 드트리오가 레벨링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드트리오 만나면 일단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자, 잡히나요? 제제룬이 잡히나요? 이대로 잡히나요? 잡혔어요. 야,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검콩이 위험합니다. 최대 피치입니다. 자, 핀치에요, 핀치에요! 와, 잡히진 않았는데. 과연, 견제로, 이야. 위험합니다. 적당히. 이야, 죽나요? 죽습니다. 이야, 드디어 나왔어요. 자, 아래쪽이 위험하죠. 아래쪽 뚫립니다. 뚫렸어요. 아래쪽은, 예,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빠져서 안 됩니다. 검은 콩이 빠져야 됩니다. 자, 아래쪽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1대3 승부 어렵습니다. 자, 위쪽은 지금 이거 충분히 네 막을 수 있죠. 예, 통변님께서는 우리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가장 중요하죠. 방어 가능합니다. 실적으로 원빵 캐릭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래쪽은 먹혔지만 위쪽을 어떻게 먹을지 좋아요. 야, 님피아가 몸빵이 약하기 때문에 빠질 때 확실히 빠져야 됩니다. 째째로가 빠졌을 때, 째째로님께 빠졌을 때 확실히 빠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승부는 치고 빠지기입니다. 자, 위쪽이 심상치가 않아요. 위쪽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과연 뺏었어요. 이야, 드트리오의 드트리오의 한 방. 야, 드트리오 한 방 있어요. 야, 한 방 무시 못해요. 자, 일단 진화를 했고요. 야, 드트리오. 드트리오 죽나요? 야, 죽진 않습니다. 야, 토비님. 잘했지만, 멋진 신부였어요. 야, 야! 결코 뚫리지가 않습니다. 뚫리지가 않아요. 네. 뚫리지가 않아요. 네. 아, 진서님. 좀 더 빨리 쉬셔야 했는데, 늦게 쉬시는 바람에, 궁이 날아가버렸어요. 자, 위에가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 그래도 방어는 잘해주고 있어요. 아래쪽에 뚫렸던 상대는 이제 다 같이 위로 올라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허를 찌르는 게 드트리오인데, 과연 잡히나요? 잡혔어요. 아직 몰라요. 1대3이라고 해도, 일단 펌베웨니 캐릭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꼴에 너무 욕심부리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빠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 검은콩님 허를 찌르는. 야, 하지만 이 검은콩님 죽었죠. 이거는 죽습니다. 이거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 특수기를 못 써요. 야, 드트리오 레벨이, 야, 드트리오 레벨링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야, 이렇게 죽나요? 자, 아래쪽 아직 뚫리진 않았죠. 지금 레지키를 잡는 사람이 누가 될지. 자, 얼른 잡아줘야 되는데 거북왕은 뭐하고 있나요? 지금 몹을 잡을 때가 아니에요. 같이 잡아줬어야 했는데. 이거 위험하죠. 레지키를 뺏기나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연! 야, 뺏겼어요. 야, 야, 위에는 그게 또 뚫었고요. 아직 몰라요. 야, 과연, 야, 늦었어요. 드트리오 마주 뺏을 수 있었는데, 근데 레벨링이 너무 잘 돼 있어요. 1대2호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와, 잡히나요? 잡혔어요. 야, 아미언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잡혔나요? 잡힙니다. 야, 이렇게 한 방에 역전이 되나요? 야, 역전이 됩니다. 이게 레벨링이 역전이 돼요. 네, 킬가도님 이거는 피해야 되는데 검은콩님 못 잡아요. 네. 야, 이렇게 레벨링이, 야, 팽팽해졌어요. 다시 분명히 오징어 팀이 불리했는데 이렇게. 어, 이거 너무 욕심부리셨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셨어요. 그렇죠. 뒤를 때리는 거. 그리고 도망가게끔 하고 오징어님이 살아면 좋겠지만 못 살아요.
가굴에 장사 없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상대 팀이 레벨링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아직 몰라요. 근데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아직 2분 50초 남았어요. 서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레벨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야, 자 일단은 지금 레벨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또 매치가 되나요? 형사가 되나요? 매치 형사 되면은 검은콩님이 불리하죠. 이거는 이야, 레벨링 불리해요. 검은콩님 불리해요. 너무 불리해요. 너무 불리해요. 어, 근데 그 불리함에 개미님이 왔습니다. 야, 1대1로 상대가 안 돼요. 아까 전에 상대가 됐는데. 이야, 그쵸.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과연 이 승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이야, 허를 찔렀어요. 어떻게 되나요? 이야, 이대로 다 죽나요? 와, 승부에 잘 피해시긴 하셨지만, 하지만 우리한테 드트리오가 남아있어요. 드트리오 남아있어요. 이야, 드트리오가 캐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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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리함 드트리오로 캐리하나요? 아직 흥분할 수 없어요. 네, 3점 차입니다 지금. 이야, 자 허를 어떻게 찌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 두트리오 캐리 덕분에 다행히도 최악의 착태를 피했어요. 자 일단은 때리고 있고. 야, 두트리오 이거 킬가루 뭐냐, 이거 검은콩님 팀이 잡지 못하면은 승산이 없어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검은콩 잡히나요? 야, 킬가루님이 잡히나요? 안 잡혀요. 이게 안 잡혀요. 네, 야, 잡히잖아요. 네, 이 가운데 못 잡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에드에빈 에너지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지금은 넣어야 돼요. 넣지 않으면 승산이 없어요. 자, 허를 찌르는가요? 네, 허를 찌르나? 찌르나요? 찔렀지만 가운데를 먹는. 이야, 누가 팀 먹었나요? 왼쪽 팀이 먹었어요. 이야, 불리함. 이야, 다들 잘 싸워줬습니다. 이야, 이게 역전이 되네요. 이게 역전이 돼요. 이야, 역전이 됩니다. 승부 알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이야, 한 방이 딱 들어가네요. 맞아요. 속이 너무 아파요. 화장실 갔다 와요. 이야, 야, 역전을 거듭했어요. 네, 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정배였다는 사실. 현모팀이 이겼죠. 네, 그니까 자, 재밌죠? 이게 원래 제 목소리예요. 네, 자, 재밌나요 여러분? 재밌으면은, 네, 재밌으면은, 예, 다들 GG였습니다. 맞아요. 너무 대회입니다. 대회처럼 플레이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질겜했다. 자, 밸런스 맞춰주시고요. 네, 꽉 찼는데 만약에 더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신다 하면은 전판에 하셨던 분은 한 번씩 양보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안 걸려고요, 진짜요. 일단은 밸런스 보고 그 다음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요. 아, 진짜요? 혹시 더 들어오실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밸런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걸고 해설자 할 준비 중이에요. 아, 진짜요? 해설자 재밌죠? 재밌다니까? 네, 키베드가 안, 키베드가 안 뜸. 아, 진짜요? 얼른 들어와요. 나 한번 들어오면은 그때 배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그쵸? 자, 아미아님께서 들어오셨군.
밸런스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계시는 분이 검은콩님 대 님목구님 되시겠네요. 어느 팀이길까요? 검은콩님 대. 아, 뭐야 왜 바꿨어? 님목구님. 이거 바꿀게요. 이거 헷갈리니까 저도. 님목구님 대 검은콩님. 자,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한 분 안 들어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 들어오실 분. 아, 오케이. 단호님 들어오고 계시고요. 5대5가 형세가 안 되면은 한 번만 눌러줘요, 제발. 어? 왜 그래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한 200일 이상 되신 분처럼 왜 그래요? 불신날의 방송 너무 빨리 파악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 참고로 개인 카톡, 단체 카톡도 있으니까요. 아, 고스나리랑 계속 대화하시고 싶으신 분은 단체 개인 카톡 들어와서 고스나리한테 단톡 들어가고 싶어요 말씀하시면은 코드 드릴 겁니다. 거기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배팅이 승부가 안 되네요. 어, 뭐야. 배팅이 95대 5%. 네. 왜 안 들어가죠? 오늘 들어와요. 배팅은 상당히 검콩님이 불리합니다. 어, 쩌쩌로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지금 맞죠? 밸런스 맞죠? 네, 있어요. 있어요. 자유롭게 게임에 대해서 대화하시면 돼요. 뭐 리듬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하시고 한 게임 다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시작합니다. 어, 잠깐! 한 분 나갔어! 이거 왜 나갔어요? 튕긴 거야? 이거 일단은 취소하고. 아, 튕겼구나. 삭제. 이거는 삭제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튕긴 거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그냥 질겜 가겠습니다. 질겜 갈게요. 질겜 가겠습니다. 네, 하지만 해설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관계없어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고스나리 화면을, 예, 고스나리 화면 보고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해설을 따로 나누는 게, 제가 위에를 볼 때, 단원님께서 아래를 보실 수가 있잖아. 어, 그러기 때문에, 네. 재경기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엔 질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실력에 모두들 상승하셨죠. 재미없는데. 아직 몰라요. 이러다가 또 네 분이 있는 프리님이 이길 수도 있어.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자, 위에는, 자, 오징어님, 하나왕님 가셨고요. 아래쪽은 민주수님이 가셨고, 가운데는 임목고님이 가셨고요. 상대팀 진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밀레이님하고 검은콩님 위쪽이시고요. 가운데에는 우리 평범모매형님, 아래쪽에는 우리 아미안님하고 토비님께서 아래쪽 맡고 계십니다. 아, 괜찮아요. 뭐, 아니, 통신 불량인데 어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질겜 해주시면 돼요. 이번 판 질겜 하면 되십니다. 자, 숫자적으로는 일단은 청팀이 불리하지만, 아직 몰라요. 네. 아직 모릅니다. 예, 무리하지 않게 방어적으로 플레이하시면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나 지금이나 기계는 때리면 말을 듣는다. 오, 잠깐만. 아래쪽을 선점했어요. 야, 숫자의 그, 야, 숫자의 불리함을 실력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야, 아래쪽이 뚫렸어요. 아, 보시에요? 아, 보셨어요? 뭐 어때요? 어, 잭누? 잭누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잡히나요? 아, 잡혔어요. 하나방님 빠져야 돼요. 1대1로는 칭찬이 없어요. 어, 이거 잡히나요? 잠깐만. 칭찬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야, 하나방님께서 잡았어요. 정확히는 포미터가 잡고, 하나방님이 잡은 것처럼 됐지만, 자,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미아님이 제대로 플레이하실 거고, 일단은, 민트초코님도 레벨 5가 빨리 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레벨 다 가지고는 이게 지금 제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와, 레벨 5 됐어요. 민트초코님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어떤 스킬을 골지. 야, 골랐어요. 이거 위험해요. 아미아님 죽나요? 죽습니다. 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하나망님 숫자에 불리함을 이겨내나요? 내전입니다. 아, 그럼요. 관계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해설자 말고 게임을 하셔도 됩니다. 자리 남으면은. 자, 님목꾼님 과연? 이야, 1대1로는 심판이 없죠. 어, 피닉스로 하셨네요. 자, 야, 1대1 역시 다구리의 장사는 없습니다. 위험해요. 야, 이렇게 잡히네요. 아래쪽은 뚫렸어요. 뚫렸어요. 아직 안 뚫렸어요. 네, 뚫린 줄 알았는데 안 뚫렸어요. 위쪽에 신부 한번 볼까요? 자, 야, 펌프맨님 위험해요. 빠져야 돼. 와, 이걸 잡니다. 자, 위험해요. 오징어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이제 살아야 됩니다. 님목구님은, 야, 죽나요? 야, 이 컨트롤 보십시오. 야, 두 분 다 죽었어요. 히밀레이님 스킬 강력합니다. 야, 위에 뚫렸어요. 그치, 숫자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일단은 레벨업이 중요합니다. 레벨 9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인원이 많이 안 계시니까 실질적으로는, 어우, 와우, 위험하죠. 하나방님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잡히나요? 야, 이걸 안 잡혀요. 이야, 대단합니다. 시뮬레이션 스킬 대단합니다. 이걸 안 잡혀요. 야, 검은콩님 잘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정확히 끌어당겼어요. 하나방님, 이야, 일단 레벨링이 가장 중요합니다. 숫자로 쪽으로는 불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 카정을 했던, 아, 카정이 아니구나. 야, 아주 대단합니다. 변신하는 거 착각인데. 자, 토비님 사나요? 살겠죠? 자, 위험해요. 매치가 되면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렇지. 야, 막타를 제대로 쳤어요. 레벨 9대9. 과연 도비님 잡혔어요. 아래쪽 위험합니다. 방어하는 샵이 아무도 없어요. 위험해요. 위아래쪽도 뚫리나요? 자, 아미언님 위험합니다. 잡히나요? 야, 잡히나요? 야, 궁이 끝까지 갔어야 했는데. 야, 그리고 잡았어요. 위쪽에도 지금 매치가 형태가 되는데. 야, 이거 11대11인데 모르겠다. 야, 궁 쐈어요. 이거 위험해요. 빠져야 되는데 빠질 수가 없어요. 아래쪽 매치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정신이 없네요. 좋아요. 잡히나요. 잡혔어요. 야, 하나방님, 야, 캐리했어요. 자, 민트초코님, 어, 저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 민트초코님이 다행히 잡아주셨습니다. 자, 민트초코님으로 변신한 민트초코님. 자, 아래쪽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대회처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어차피 숫자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질 게임으로 해야 돼요. 자, 왼쪽 팀. 오, 이걸 먹었어요. 이거 우위가 지금 달리나요? 오징어 팀. 아, 역시 1대1로는 상대가 안 돼요. 숫자로는 의미가 없어요. 자, 검은 팀 유명합니다. 예, 12시 할 거예요. 과연 잡히나요? 야, 아쉽네요. 야, 한 번에 두 분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1대4로도 예, 1대4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전투였습니다. 위에가 위험하죠? 안 돼요. 졸려요. 우리는 편집하지 말고 바로 자야겠다. 이야, 허를 찌르겠지만 허에 허를 찔렸습니다. 자, 아래쪽 지금 예, 아래쪽 통과가 되고 있죠. 지금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이야, 숫자에 이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오징어님 이야, 역시 숫자로는 상대가 안 돼요. 컨트롤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위에 뺏겼고 아래쪽 무조건 네 분 있는데 먹어야 됩니다. 지금 민트초코님하고 이제 어떻게 활약하시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자, 한 분 한 분씩 잡아주는 걸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하, 궁이 제대로 안 갔어요. 이야, 이렇게 잡네요. 설마 나오나요? 역전각 나오나요? 역전각이 나오나요? 자, 위험하죠. 지금 누가 이길지 아직 몰라요. 같이. 오, 이거 위험합니다. 잡아야 돼요. 야, 진짜 야,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중앙 때려야 돼요. 무조건 중앙 때려야 돼요. 거기에 시간 너무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잡혔어요. 제일 중요한 타이밍에 잡혔어요. 위험합니다. 방금 전에 저를 창피했는데 위험해요. 야, 잡혔어요. 야, 역시 진짜로는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친선전이라고 해도 인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이 네컷 네트워크 오류로 튕기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아미안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듣방 되나요? 듣방 되죠. 됩니다. 듣방 됩니다. 고신의 방송 보시는 분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자, 들어오시고요.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그 뭐냐 저기 그 맞춰달라니까. 저기 그 뭐냐, 저기 밸런스 좀 맞춰달라니까. 친구 추가 다 해야지. 아, 근데 제가 스위치라서 뭐야,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자, 들어오시는 분 보고 제가 참전을 할지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더 못하겠다. 이런,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더 들어오실 분이 안 계신가요? 납치하시니까. 저 납치 안 했는데? 들어오실 분이 두 분이 남았는데. 들어오세요.
한 분 더 들어오시면은 고스나리 참전하겠습니다. 이번엔 고스나리가 참전을 합니다. 이러니 꽉 찰 줄 아는데 꽉 안 차네. 아니면 4대4도 괜찮습니다. 4대4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이 밸런스가 좀 안 맞거든? 아니요, 정글 있어야지. 안 돼, 안 돼. 정글 가야 돼. 어쨌든 나중에 정글 가야 되잖아. 한 분 들어오세요. 마스터분이 근데 이거 어떻게 봐? 어! 재중이요!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재중이요. 프로필, 프로필 보려고 했는데. 어, 재중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혹시 못 들어오시면 제가 다시 리방할게요. 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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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트레이너 전부 보려고. 트레이너 전부 보려고. 트레이너 전부 보려고. 네. 한 분, 내려가실 분 안 계신가요? 내려가셔야 배팅이 됩니다. 어, 편보매요님 내려오셨고요. 밸런스는 맞나요? 밸런스 맞겠죠? 4대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시스템 바로 활성화시키고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님모코 팀 대 님모코 팀 대 하나망 팀님. 자, 예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4 대전이고요. 바텀, 탑, 바텀 중 한 명만 가는 라인은 어딘가요? 보통 위에를 혼자 가지 아래쪽을 두 명을 가고, 왜냐면은 이거 창궁 유적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레벨링이 생명이거든.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방송에만 계시면 돼요. 13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60대 40 팀으로 님모코 팀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역배가 가능할 것인지 정배로 끝날 것인지 그 승부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시작합니다. 자, 캐릭터 선택이 들어갔고요. 자, 조합은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야, 검은콩님 팀이 약간 격투 캐릭터가 많고, 하나망님 팀께서는 밸런스 쪽이 좀 많네요. 어떻게 화합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 어떻게 캐리를 하는가가 중요하고. 진입물고 잠옷김이라 어쩔 수 없어요. 네, 게임은 시작됐습니다. 다들 대회처럼 열심히 해주시는데 질 게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랭크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준비는 마쳤습니다.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10분의 인터벌이 주어졌고요. 자, 어떻게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는 검은콩님이 가시고요. 토비님이 중앙, 아래쪽에는 님무코님 가시고요. 상대편 쪽에는, 자, 하나망님께서 중앙, 그 다음에 스밀레님께서 위쪽, 아래쪽에는
아, 되게 편모형이냐고 민트 쪽님이 아래쪽을 맞고 계십니다. 지금 조합적으로는 아래쪽이 좀 유리합니다. 하지만 아직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캐리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데 레벨링을 잘 맞추고 가시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을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죠. 근데 위에 매치가 일어났네요. 야, 검은콩님 과연 이거 잡히나요? 아, 위험해요 검은콩님, 위험해요. 시밀레인이 레벨 5 만들면 안 돼요. 레벨 5를 만들면 안 돼요. 야, 타이밍 좋게 빠졌어요. 자, 좋아요. 자, 이거를 막탈 쳐가지고 레벨 5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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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죽었어요. 검콘이 너 무리하고 있어. 무리하고 있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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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벨 5까지 되지 않았으면 빠져주는 게 맞습니다. 치고 빠지기. 자, 이거는 하나만 깨고 약간 불리합니다. 하지만, 불리하면 어떻게 극복할지.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 이거 잡았어요. 야, 됐어요, 됐어요. 레벨업, 레벨업이 되나? 레벨업이 됩니까? 됩니까? 됐어요. 됐는데 아직 레벨업이 안 됐어요. 아래쪽에 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앙은 지금 먹고 있고요. 중앙쪽은 지금 이목구님이 먹고 계시고 아래쪽이 위험해요. 아래쪽이 위험합니다. 최대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이 와중에 토비님 카정하려다가 카정이 실패가 됐어요. 자, 중앙을 일단 먹었으니까 레벨링 쪽은 약간 파란 팀 무쇠하고요. 시밀레이님께서도 지금 레벨링이 무쇠하기 때문에 실수로는 이 캐릭터 다 잡아가지고 레벨 9가 먼저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제 파란 팀이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님 레벨링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레벨 10까지 얼른 올리시고 자, 아래쪽에 지금 어떻게 잡힐지가 관건인데 자, 민트초코님 너무 무리했어, 너무 무리했어, 너무 무리했어요. 우리에 잡히나요? 안 잡혀요. 그냥은 안 잡혀요. 야, 잡히나요? 잡히나요? 야, 잡혔어요. 혼자 못해요. 아래쪽 뚫립니다. 처음 뚫린 데는 아래쪽이 뚫렸어요. 자, 아래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견제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뺏을지 뺏길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뺏기나요? 야, 뺏겼어요. 뺏겼어. 야, 잘 잡았는데 막판에 뺏겼습니다. 위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잡고 있는데 혼자서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레벨 6 가지고 못 잡아요. 혼자서 못 잡으면 둘이 잡으면 됩니다. 얼른 잡아야 돼요. 위험해요. 잡혔습니다. 야, 숨을 숨만 쉬고 봤어요. 자, 일단 왔고요. 레벨링이 지금 상대편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투미스님 대부분 빠지시겠지만 아, 아깝습니다. 이거는 먹어줘야 됩니다. 저걸로 먹어줘야 되는데 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요. 너무 강력해요. 레벨링이 딸려요. 혼자서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자, 무리를 합니까? 야, 이거 위험하죠, 위험하죠. 야, 위에도 뚫렸어요. 야, 하지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야, 에너지가, 에너지가! 야, 시밀레이님 두 명을 다 잡았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잡아야 돼요! 야, 뺏겼어.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선생님. 레벨 9 돼야 돼요. 야, 큰일 났어요. 레벨링이 너무 잘 돼있어요. 상대 팀 레벨링이 너무 잘 돼있어요. 혼자서 상대가 되지 않아요. 두 명, 세 명씩 달려 죽을 때도 그래야 합니다. 이거 도망치나요? 도망 못 쳐요. 제발 이겨야 됩니다. 잡으니까 잡았어요. 야, 이렇게 레벨링이 되는데 길이에도 구가 안 됐어요. 자, 아래쪽, 아래쪽 아직 몰라요.
자, 미드 주둔이 잡혔고요. 이거 잡으면 몰라요. 레지스테 잡히면 몰라요. 레지스테 잡히면 몰라요. 야, 야, 또 뺏겼어요. 하나망님. 야, 마카 진짜 잘 칩니다. 야. 지금 굴을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빨리 들어가서 캡 뭐냐 저기 야생 포켓몬 잡아야 됩니다.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치, 이때는 때려줘야 됩니다. 자, 미드 조건이 잡히나요? 잡힙니다. 위에 아직 몰라요. 레벨링이 어느 순간 따라 잡혔어요. 야. 야, 궁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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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돼! 검콩님, 아, 공격을 못했어요. 빠져야죠.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아, 이것도 잡히네요. 뒤쪽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야생 포켓몬 많이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지켜야 되고 바쁩니다. 근데 지금 레벨링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잡혔고요. 야, 무조건 잡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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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아, 못 잡았어요. 야, 아. 선전했지만 가운데 계시면 안 되셨는데 검풍님 다 같이 지켰어야 했는데 뚫렸어요. 모여서 때린 게 감동인데 혼자서는 못 이겨요. 레벨링이 딸려요. 하필이면 만난 게 망나뇽이야. 아,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약해요, 약해. 잡았어요. 아직 몰라요. 야, 이거 토비님 이거 잡히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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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나요? 아, 잡혔어요. 자, 검콩님은 더 이상 레벨링 그만 하셔야 됩니다. 오고 있어요. 적들이 오고 있어요. 적을 잡아야죠. 적을 잡아야 됩니다. 어디 가십니까, 검콩님?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야, 이거 투비님께서 역습을 당했는데 과연 지금 잡아야지. 어디 가는 거야? 타마 검콩님 왜 안 들어오셔? 검콩님 왜 안 들어오셔? 들어오셔야지. 자, 안 들어와요. 같이 싸워주질 않아요. 같이 싸워야 되는데 싸워주질 않아. 야, 하드캐리 했어요. 설마 이걸 이기나요? 설마 이걸 이기나요? 야, 막타 노렸어요. 제대로 노렸어요. 한 명은 제일 잡았어야 됐어요. 시뮬레이는 잡았어야 됐습니다. 아, 검은콩님이 약간 같이 싸워줬으면 어땠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남는 경기였습니다. 아마 우라우스를 처음 하시는 분일까. 검은콩님 우라우스 처음 하시는 걸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승부는 이제 갈렸죠. 네. 그러니까 합류를 했어야 했는데 합류를 안 한 게 가장 페인이 원인이었어요. 맞아. 그게 아니고 11렙이라도 같이 합류했으면은 네, 합류했으면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약간 그 그게 약간 리스였습니다. 싸울 수 있을 때 같이 싸웠어야 됐죠. 11렙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받쳐줬으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저번 방송 빼고 안 했는데 들어와요.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12시가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마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약간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이거죠. 예,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판에는 자기가 잘하는 포켓몬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들어오시나요? 맞다 이거 누가 이겼지? 예측 하나방팀이 이겼죠? 하나방팀이 이겼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방팀이 고바 감사합니다. 하나방팀이 이겼죠? 맞을거야. 자 오케이 다섯 명이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3대3 가야 되나? 이번엔 고스나리 참전? 아니네. 참전 안 해도 되겠다. 아, 12분만 자고 올게요. 오케이. 방송 켜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한 분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밸런스. 한번 들어오실 분 있으면은 고스나이 들어가면은 딱 4대4 되는데 들어오실 분이 안 계시나? 안 계시네. 거무콩님 이거 지금 안 맞지 않아요? 맞나? 이거는 질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아요? 안 맞을 거예요. 하나방님 잘하시고 거무콩님도 자기 주캐 하시면 되게 잘하시는 타입이고 이투마스님이 마스터 아닌가? 민트초코님 아 뭔 소리예요. 재미로 하는 건데 뭐. 근데 질겜이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마스터 한 명씩, 그치. 마스터 한 명씩 있잖아요. 튕겼다.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마판이만큼. 같이 해야죠. 어, 이렇게 더 늘어난 거야.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힘이랍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방송이 없어요. 내일은 이제 고스나리 정규 휴일이기 때문에 방송은 없고요. 모레는 제가 방송할지 안할지 결정해서 제가 스케줄표 올리도록 하고요. 혹시 단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고스나리한테 개인 카톡 남겨주시면은 고스나리가 단톡 링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안내할 거 있나요? 지금 튕기셨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어? 자몽마 스무디님. 뭐 아 잠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죄송해요. 와 나도 모르게 시작할 뻔했어. 와 놀란 생길 뻔했네. 네. 와 나는 예 이 초대인 줄 알고. 어 잠깐 이거 왜 이래. 어 됐다. 맞네 이게 맞네. 맞다. 저한테 방장 주셨고 됐어. 다시 들어와 줄게요. 아 놀랄 생길 뻔했네. 어 큰일 날 뻔했네. 어 놀래라. 더 들어오실 분. 오케이 하나방님 들어오셨고.
제가 들어가면은 이거 밸런스 붕괴입니다. 고스티나니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왠지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오케이, 후대. 뭐가요, 뭐가요? 선 넘네? 내가 뭔 말 했어요? 네.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밸런스 맞나요? 일단은 이분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그럼요. 이거 잘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판이니까 다들 화이팅 해주시고요. 해설지에는 이 고키나리가 맞도록 하겠습니다. 정글루카님 들어오셨고요. 잠깐만, 잠깐만. 시작하면 안 되겠죠. 잠깐, 아직 고하지 마. 정글루카님 같이 하실래요? 하면은 저 고키나리 들어갑니다. 네. 컴신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아, 진짜요? 자, 정글루카님 계시나요? 네. 아, 지금 못해서. 아, 그러면 아쉽네요. 3대3 가야죠. 해설진에는 고스티나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이게 마판이에요. 루카님. 아쉽게도. 마판이에요. 그,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고스티나리가 방송 외에도 제가 이거, 뭐냐, 저기, 하고 있거든요. 랭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실 분은 고스티나리 자유롭게 불러가지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신추 꼭 해주세요. 네, 고스티나리입니다. 자, 이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에는 고스티나리가,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안 하는 선에서 각자 위, 아래, 중간을 가면 됩니다. 과연 어떤 캐릭터가, 여기서는 서포트 캐릭터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 캐릭터를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대부분 공격형 캐릭터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위를 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하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웅장이죠. 자, 해설 맛깔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콩님이 잘하시는 캐릭터 나왔죠, 지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와, 두트리오 있습니다. 상대도 만만치 않아요. 네, 두트리오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야. 하나왕님, 검은콩님, 이투마씨님, 시밀레이님, 민트초코님, 님모코님, 화이팅 하세요. 신성경기 대회처럼 똑같이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7겜입니다. 누가 못하더라도 응원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 갔어요? 보다는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근데 어드바이스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0분의 인터벌이 주어졌고요. 뭔 소리예요. 자, 니모꾸님은 아래쪽 중앙 가셨고요. 지금 니트슈코님 아래, 그 다음에 시밀레님께서 위쪽으로 가셨고요. 상대팀에는 지금 하나망님께서 위쪽으로 가고 계시고, 이투마스님께서 중앙쪽에 계시고요. 아래쪽에는 우리 검은콩님께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쪽에 먼저 편점을 하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위험하죠, 검은콩님.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서로 무리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첫 골을 우리 루카리오가 넣었고요. 야, 위에서 넣었지만, 야, 지금 위에 쪽은 지금 시뮬레이님께서 약간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해요. 자, 야, 유리하지만, 유리하지만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혔어요. 야, 드디어 하나망님께서 레벨업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르면은 바로 진화가 됩니다. 진화가 돼요. 진화가 됐어요. 아, 아깝다. 넣었으면은 진화 되고 나서 잡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1대1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데 빠질 수 있을런지. 빠졌습니다. 자, 일단 골은 시밀레니까 지금 넣고 있고요. 견제가 지금 제대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스밀레이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득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자, 됐어요. 아래쪽 방심하는 사이에 아래쪽, 야, 민트초코님께서 선점을 하셨습니다. 자, 이대로 골을 넣나요? 골 들어갑니다. 위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전 갔어요. 비트마시니 위험합니다. 야, 이렇게 레벨업하게 두면 안 되는데. 듀트리오가 레벨 7이에요. 잡아야 돼요. 레벨 올려야 돼요. 누가 아직까지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 한왕님 위험합니다. 이거 과연 아, 잡혔어요. 야, 방어도 못하고 잡혔습니다. 자,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어떻게 되나요? 야, 아래쪽은 또 아래쪽 나름대로 더욱더 우위를 점했죠. 자, 일단 우위는 제대로 점했습니다. 아래쪽은. 자, 오 드티로 왔어요. 아, 궁이 갔는데 야, 궁이 안 맞았어요. 야, 에너지 먹고 거의 무리를 하지 않으셨는데. 와, 빨라요. 곰쿵님, 아쉽습니다. 못 잡아요. 아래 3명 못 잡아요. 드트리오 중앙 감고 있습니다. 이대로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왕님 잡으면 안 돼요. 상대편한테 좋은 걸 보이고 있어요. 어, 대부님 고아 안녕하세요. 잡히나요? 와, 위험하죠. 드트리오가 잡고 있어요. 에너지 채우고 있어요. 이야,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이야. 에지 에리키, 야, 에너지에 울리는 거 대박입니다. 지금 잡으면 대박입니다, 하나망님. 자, 과연, 아, 너무 욕심 부렸어요. 아래쪽 상태 어떻게 됐습니까? 자, 궁을 꼈지만, 거무콩님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지금 상당히 파란 팀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레벨링이 지금 파란 팀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본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본지 플레이도 약간 부족하긴 해요. 하나왕님께서 얼른 레벨 9가 돼야 되고요. 자, 아니요, 이거 지금 마판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 잡혔고요. 1대2로는 제 상대가 안 됩니다. 이목권이 빠져야 돼요 지금. 어, 먼저 잡아야 될 캐릭터를 알고 있어. 냉정한다고 아쉽네요. 아, 그래요? 야, 저 기술 착이에요. 진짜 착이에요. 야, 자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니. 자, 아래쪽 카정 돌고 있나요? 야, 피했어요. 검콩님,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아, 죽나요? 죽지 않았어요. 야, 이걸 살아요. 야, 살았어요. 야, 명매치 나왔습니다. 야, 검은콩이 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야, 위쪽 위험합니다. 이거 뚫리나요? 뚫려요. 야, 위험합니다. 하나왕님 위험해요. 지금 붙어줘야 됩니다. 위험해요. 검은콩님 붙어줘야 돼요. 지금 캐릭터 그 잡을 때가 아니야. 붙어줘야 돼요. 자, 위에 뚫릴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플레이 갑니다. 검은콩님 너무 개인 플레이 가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레벨링은 잘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치를 하면은 굉장히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아래쪽을 뚫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흔들리죠? 네. 자, 이거 먹으러 오고 있습니다. 먹으러 오고 있어요. 레벨링이 너무 잘 됐어요. 13이에요, 벌써. 레벨 14가 다 돼가고 있어요. 자, 여기도 레벨링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13, 막 13이 됐고, 막 14가 되려는 찰나에, 여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아, 혼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참나요. 이야, 하나막님 잘하셨어요. 이야, 잘 방어했어요. 자, 드디어 저 기술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완전 사기예요. 궁을 도망가는데 썼어요. 검은콩님 안돼. 상대가 안돼. 하면 안돼. 상대가 되질 않아요. 같이 이때 상대해야 됩니다. 이때 상대해야 되는데 아, 아쉽네. 야, 드트리오가 혼자 다 잡고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요. 검콩님 빠져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승부가 점점 기울고 있어요. 야, 신청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친구 신청하신다는 거야? 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야, 명경기 마지막까지 명경기였습니다. 여러분, 명경기였어요. 알겠습니다. 포유나도 자주 할 거니까요,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검은콩님 잘하셨어요. 약간 개인 플레이만 안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잘할 수 있어. 그니까 싸울 때 같이 싸워주는 게 가장 좋은 플레이입니다. 맞아요. 끝났어요. 레더 때문에.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 레더 때문에 개인들이 잔전 중이었는데. 아, 진짜요? 잔전 중이었어? 어떻게 진짜 이번에 고스나리도 한번 가볼까? 진짜 찐막 한번 갈까요? 어때요, 여러분? 찐막 어때요? 또 이거 아쉽잖아. 내일 방송도 없는데. 들어와봐요. 이제 막판이니까 들어와봐요. 찐막 갑니다. 어차피 오늘 편집 안 할 거기 때문에. 배팅? 막판 배팅? 일단 몇 명 들어오는지 확인해보고. 못 자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자리를 책임져주는 고스나리라고요. 그럼 저 초대해줄게요. 아이디가 오징어님이었나? 하나방님? 대부님. 출첵하셔야죠. 맞아요, 출첵 안하시고. 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잠자리를 죽이는 뭔 소리예요. 인원이 맞지 않을 경우 제가 해설로 들어가면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분 다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이식구님의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민트초코님. 오케이, 오케이. 한 명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 고스나리 또 참전합니다. 맞나요? 이거, 네. 뻥치지 마요. 고시나리님만 잡아야지 방송을 아시는 분이네. 네. 와나나 취합님 오늘 처음 팔로우 하신 분인데 방송을 아세요. 큰일 났네. 마파는 이기길. 맞아. 아, 오케이. 맞아. 안 했다. 예측까지. 기다려봐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민목고 팀 대
대부팀. 자, 어느 팀이 이길지. 네. 다들 응애라고 하시는데 응애는 안 믿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고스나리가 걸린 팀이 잘하지 않을까. 너무 응애라. 티어도 없는데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야, 팽팽합니다. 한 분 한 분. 야, 1대 한 명 대 한 명만 거는데 한 명 대 두 명 거였구나. 저는 뉴비 아니에요. 저 댕잘해요. 저 완전 잘해요. 근데 제가 완전 잘한다고 하면은 손 넘지 말라고 하더라고. 봐봐. 고스님 수업. 저는 잘해요. 저는 잘해요. 42대 58팀으로 대부팀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써서라뇨. 뭔 소리예요. 돈 안 써, 돈 쓰긴 썼지만, 그게 레벨링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누구로 할까? 누구로 할까? 아, 그래, 너로 정했다. 이트마시님, 완전 질겜던데? 네. 아, 아래쪽 가야겠다. 오케이. 민트초코님이 초반이 약하시기 때문에. 뭐야, 뭐야,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리깸 하면서 봐야겠다. 그래요. 다들 질겜 해주세요. 서포트 없다. 저희는 탱커가 두 명이면. 탱커가 두 명이야. 야, 두트리오 대 두트리오 싸움이 되겠구만. 투드트다. 투트다. 투트. 투트리오다. 두트리오 두 명이니까 투트리오. 트트트리오. 두두리오. 두두리오. 두두가 진화 전화 아닌가요? 네. 이번엔 고스나이도 참전했습니다. 해설은 안 합니다. 해설하지 않고. 우리 팀을 위한 해설을 하겠죠. 저 레벨 다 만들었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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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어허, 왜 랩참이지? 잡았다.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일단, 이득 봤어. 이득 봤어. 무리하지 않는 편에서 무리하지 않겠어. 아, 레벨 5는 되진 않는데. 와, 세 명이야? 그쵸. 대부님 살려드렸습니다. 야, 이거를. 야, 멋진데? 야, 이거를. 어, 이거 붙어줘야 되는데. 붙을 수 있나? 아, 젠장.
됐어 잡았고 됐어. 레벨링만 제대로 잘 되면 돼. 와 위험했다. 자 위에 아래 두 명 오케이. 여기에 이제 한 명 있을까 말까. 그치 올 줄 알았다고. 레벨링은 내가 더 높다고. 야, 와 뺏길 뻔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콩이 안녕하세요. 하하, 내가 잡았다. 잡았다. 뿅. 와 위험했다. 검콩이 잘했는데. 하나 더 잡고 빠져줘야지. 하나만 잡고 빠져줘야지. 역시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저. 와 검콩님 잡는 거 너무 힘들었다. 됐어 어렵고 됐어. 끝. 아 때려요 감히? 드디어 지금이야. 아 잡혔다. 아 아깝다. 아 궁이 딱 지금이었는데 아쉽다. 아 아깝다. 잡았고. 오케이 두트리오만 잡으면은 안상형통입니다. 형통입니다. 검콩님 레벨업 하세요. 레벨업 그 레벨 가지고 못 이겨 우리. 나 레벨업 해야지. 레벨업 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자고 있어? 저 검은콩님 나 어디 있는지 알지? 여기 있지. 이거지. 오! 와 잡혔다. 와 검은콩이 잘했어. 와 와 잡혔어. 와 멋있다. 방금 멋있었어요. 조금 멋있었다. 아래쪽 좀 위험한데? 아래쪽 지켜줘야 되나? 갑니다 아래쪽. 전장 죽지 않아. 아 전장 욕심부리다 죽겠다. 죽을 뻔했다. 야 어떻게 안 뚫리냐. 잘한다 탱커. 잘한다. 레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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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레벨링. 탱커로서 역할을 해주지. 탱커 아 없네. 검콩님은 저기 계실 때가 아닌데 레벨업을 하셔야 되는데. 좋아 검콩님. 아 뭐야 아니네. 아 이런. 와! 야, 어렵다. 야! 와, 드디어 폭발하셨죠. 야, 큰일 났다.
와, 탱커로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디죠? 자, 레벨업 하자, 레벨업 하자. 내가 먹었지, 롱. 왜요? 어, 깜짝이야, 놀랬네. 어디서 드시려고요? 좋아, 저기 한 명. 네. 핑키니,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 속의 고스다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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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구. 빈치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잡았고. 중앙 안 가도 되겠다. 됐죠. 중앙. 유나이트 하신 분이 한 번 더 생겼네. 알겠습니다. 고스나이 잘하죠? 펌킨님. 고스나이 잘하죠? 무시하지 마요. 왜 내전이에요, 내전. 랭커, 아, 랭커만 봤죠? 아. 두트 누구예요? 대부님. 이겼다! 일단은 예측은 우리 팀이 이긴 거. 대부팀님이 이겼죠. 저한테 대부팀 예측 완료.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명승부였습니다. 네, 아주 좋았어요. 자, 이제 한 판 더 했으니까 끝내야 돼. 지난번에 전화하실 때 안 그랬잖아. 신기하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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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리겜을 제대로 하셨어요. 아이고 힘들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스나리 재밌게 플레이하셨다면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스나리 해설도 잘한 것 같아요. 내일은 참고로 방송이 없고요. 모레 제가 방송하게 되면은 방송을 따로 이제 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1시는 정규 방송이고요. 이럼!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 내일은 정규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시까지 하고 기분이 좋잖아. 한 시간 더 늘리면은 왠지 11시부터였는데 12시까지도 늘렸네. 아이 좋아라 막 이런 거잖아.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서프라이즈지 아닌가요? 네. 헛소리였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핑계라뇨. 고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 자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고바 수고 많이 하셨어요.